3월 27일 일요일 따스한 봄날 주말 오후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스튜디오 T에 나와 있는 캐스터 김종빈입니다. 자, 2022 두나무 한국 프로탁구 리그 제천시청과 안산시청의 경기 오늘 예정되어 있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홍순화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제천시청과 안산시청의 경기로 출발을 하면서 세 경기가 이곳 스튜디오 T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첫 출발. 이번 시즌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제천시청과 그리고 리그 6위 안산시청 두 팀 간의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은 지금 2라운드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맞대결은 안산시청과 그다음에 제천시청 예. 경기를 하였는데요. 2라운드 때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좋은 기억이 있었던 제천시청이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안산시청이 또 반격을 할 수 있을지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번 시즌의 이 순위표인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제천시청입니다. 현재 승점 27점, 리그 1위, 8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독주라고 할 정도로 27점, 7위의 영덕구청과는 지금 17점 차를 두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많이 조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안산시청은 현재 리그에서 6위, 2승 5패, 승점 10점을 기록 중이고요. 최상단에 위치한 리그 개인 단식 순위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윤주현 선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주현 선수는 지금 뭐 개인전에서도 맹활약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천시청 모든 선수들은 지금 단식이나 복식 면에서도 지금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번 단식에서 윤주현 선수와 맞붙게 되는 안산시청의 김지환 선수의 이름도 7위의 순위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식 매치부터 두 팀은 서로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수를 내보냈고요. 네. 오늘 제천시청은 윤주현 선수와 안산시청의 1번 단식 매치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김주현 선수도 어제 경기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처음 시합에 출전했지만은 좋은 컨디션으로 지금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순위표 상에서 참 흥미로운 건 물론 제천시청이 현재 1위를 독주를 하고 있지만 이 하위권부터 중위권까지의 승점 차이가 3위와 7위의 승점 차이가 겨우 3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경기를 통해서 7위가 3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예. 3위가 7위로 내려올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서울시청이 현재 뭐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사실 뭐 경기를 덜 했다고 해서 뒷경기를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먼저 승점을 벌어놓는 것도 중요한 오늘 경기의 안산시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한 포인트 한 점 한 점 잘 따라가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산시청은 어제 경기였습니다. 영도구청과의 경기에서 3대1의 매치스코어로 승리를 하면서 이번 시즌에 두 번째 승리를 챙기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번 시즌 기록한 두 번의 승리, 한 경기는 영도구청과의 경기였고 한 경기는 바로 3월 18일 인천시설공단과의 경기였습니다. 이 강팀을 잡아내는 면모도 보여줬던 안산시청이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단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강한 선수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예. 있는데 지금 단체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조금 승리를 못 이끌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원인이 복식에서 조금 많이 패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역시 단체전에서는 세 번째 복식이 허리 역할을 조금 잘해줘야 되는데 복식에서 지금 조금 패가 많기 때문에 조금 복식에서 잘 이끌어 나가면서 선수들 개인전에서도 조금 승부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팀의 선수들이 안쪽으로 입장을 합니다. 안산시청의 4명의 선수가 먼저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천시청의 3명의 선수가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또한 제천시청은 승리로 이끌면서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예. 팀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진짜 원팀이 되어서 힘을 모아 경기에 임해주고 있는
아주 무겁게 되는 제천 시청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주심 정영백 주심 그리고 김미지 부심이 경기를 주관하겠습니다. 오늘 두 팀의 맞대결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제천시청과 안산시청입니다. 첫 번째 단식 매치 윤주현과 김지환 선수가 맞붙습니다. 두 번째 단식은 황진아와 오주형. 세 번째 복식 매치 구주찬, 황진아 그리고 안산시청은 김지환과 정남주입니다. 네 번째 단식 에이스 매치 윤주현과 오주형의 매치업이고요. 다섯 번째 단식은 구주찬, 용수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로 직전에 복식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안산시청은 이제 어제 경기에서 김지환 선수와 정남주 조합을 들고 나와서 영도구청에게 복식조 승리를 거두면서 출발이 좋았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코치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해봤는데 조재훈 선수가 빠지면서 새롭게 팀을 조금 다시 꾸려서 재정비해서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제천시청의 복식조합 워낙 강력합니다. 구주찬 선수와 황진아 선수가 4승을 거두면서 리그 복식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첫 번째 주주찬 황진아조가 하기 전에 김민주 황진아조도 4승 1패로 맞습니다.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1패는 조금 아쉬운 좀 부상이 있어서 1패를 했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서는 뭐 다 합치면은 거의 8승 전승을 달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리그 복식 순위에서 1위와 2위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천시청이고요. 그만큼 이 3번 복식을 잡아주는 허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천시청 양희석 감독님하고도 만나 뵀는데요. 처음에 김민주 황진아 선수 복식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구주찬 황진아 조도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김민주 선수가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딸릴 때 이렇게 파트너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함께 연습을 이렇게 파트너를 변경시켜가면서 훈련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식 매치 맞붙게 되는 두 선수입니다. 빠른 공을 주고받고 있는 두 선수인데 윤주현 선수와 김지환 선수입니다. 자 김지환 선수 이번 시즌 리그에서 5승 2패 리그 남자 개인 단식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서로들 몸을 풀면서 감각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 김지환 선수 어제 승리 인터뷰에서 바로 이 삼계탕이 자신의 승리 비결이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또 한 그릇을 하고 왔을지 승리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제천시청의 윤주현 선수입니다. 사실 뭐 단연 리그에서 절대 강자로 또 꼽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마지막에서 4번에서 윤주현 선수가 이기면서 게임을 단체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가 해줘야 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제천시청의 윤주현 선수이고요. 리그 남자 개인 1위입니다. 이제 윤주현 선수와 김지환 선수의 맞대결로 오늘 경기 출발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식 매치 첫 번째 게임 첫 번째 서브는 김지환 선수가 넣겠습니다. 백핸드 공격 성공 윤주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주현 선수 초구부터 가볍게 풀리그로 스타트를 합니다. 예. 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가볍게 풀리그로 넘겨줬는데 조금 자세를 김주환 선수가 잡는 게 조금 늦었어요. 발 스텝을 조금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주현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밀어 넣어봤지만 네트 상단에 맞고 스쳐 지나갑니다. 네. 윤주현 선수는 서비스가 굉장히 묵직하고요. 손목 스냅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거든요. 예. 어제도 제가 경기하는 거를 밑에서 관전을 했는데요. 위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많이 묵직하게 들어가고요. 회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떨어지는 공을 들어올려봤던 김지환 선수였지만 나갔습니다. 네, 지금도 많이 깎아줬는데
스텝을 밖으로 지금 나오지 않고 멈춰질 정도로 지금 많은 하회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아, 에, 어! 초반 치고 나가는 윤주현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김지환의 서비스. 어, 위협적인 서브로 한 점을 가져오는 김지환입니다. 네, 상회전 서비스 길게 조금 떴지만은 스피드가 좋았어요. 예. 한 포인트를 내면서 득점에 시동을 거는 김지환. 백핸드 좀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지환 선수 대체적으로 서비스 바운드가 조금 높거든요. 예. 조금 타고 할 때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손목 이용과 타점 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4대2입니다. 서비스 윤주현. 백핸드 플레이 침착하게 받아냈던 윤주현이고요. 대각선으로 네. 찔러 넣었습니다. 윤주현 선수는 후진에 물러났을 때 백핸드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해주는 선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머물거리지 말고 항상 준비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레이스입니다. 강한 서비스였지만 한 번 더 서브를 집어넣는 윤주현입니다. 백핸드 네. 플릭 걸립니다. 윤주현 득점. 아우, 윤주현 선수는 정말 손목 이용과 발을 구르면서 하회전 서비스를 아주 강력하게 잘 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리시브에 대해서 컨트롤을 김주환 선수는 조금 빨리 컨트롤 능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넉점차. 3구 공격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김지환. 김지환 선수 지금 횡회전 서비스를 길게 지금 많이 넣고 플레이를 시작하는데요. 조금 더 서비스를 신중하게 임팩트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않으면 윤주현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해오면 강한 볼이기 때문에 서비스 선택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것은 괜찮거든요. 좋은 서브로 득점을 만드는 김지환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 차로 따라붙었던 김지환 선수였고요. 이제 윤주현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백핸드 걸렸습니다. 네, 지금 잘 네, 견뎌졌습니다. 예. 김지환 선수는 굉장히 부드러운 탑법과 연결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볼이 잡혔을 때 굉장히 볼도 파워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자기 플레이를 찾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윤주현. 백핸드 공격 성공 윤주현. 한 점차 추격을 받았지만 다시 멀어집니다. 네, 넬리 플릭 이후 넬리 잘해줬는데요. 유주현 선수 플릭을 스트레이트로 잘 몰아줬습니다. 예. 저런 게 순간 코스 바꾸는 그런 능력이 윤주현 선수 굉장히 유연해요. 예. 볼 치를 때. 7대5의 스코어. 네트 맞고 넘어가면서 윤주현의 득점. 김지원 선수가 네트를 뻗어봤지만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8대5. 떠오른 공을 깎아봤고요. 들어올립니다. 윤주현. 김지원 득점. 네, 좋습니다. 지금 김지원 선수 서비스 이후에 포핸드 탑스핑 스피드보다도 변화, 회전량을 많이 준 다음에 5구째 역습으로 강한 탑스핑 연결 동작 좋았습니다. 예. 스코어 8대6. 윤주현 선수가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 아, 받지 못하는 윤주현. 김지환의 득점. 그렇습니다. 지금 서비스 이후에 플릭을 했지만 그 플릭 볼에 조금 밀렸는데요. 조금 변화가 된 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조금 윤주현 선수가 흔들렸습니다. 떠오르고. 아, 떴어요. 네. 낚아채는 윤주현입니다. 네. 지금도 하회전하고 상회전이 조금 섞였거든요. 그거에 예. 대해서 좀 판단 미스했고요. 볼이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침착하게 한 포인트를 가져온 윤주현 선수고요. 자, 이 두 점 차 극복할 수 있을지 김지환 선수가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탑스핀 공격 성공. 한 점 차가 됩니다.
네. 지금도 약하게 회전을 조금 접었는데요. 코스는 좋았지만은 조금 회전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먼저 선제 공격하면서 할 때는 조금 더 서비스의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스코어 9-8. 김지원의 서브권. 받지 못하는 김지원. 윤주현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코스는 좋았는데 지금 첫 번째 게임에서는 김지환 선수 자기 서비스를 가졌을 때 서비스 회전이 좀 잘 안 되고 있고요. 조금 많이 네트 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주현 선수가 거의 다 풀리그로 공격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예. 조금 임팩트 순간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 포인트를 맞이하는 윤주현입니다. 렛. 다시 한번 서브 윤주현. 네, 윤주현 선수 정말 묵직하게 많이 깎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네트에 진짜 날아가는 식입니다. 자, 반응 속도 좋았고요. 이것도 받아냈습니다. 윤주현입니다. 아우, 어려운 볼 잘 받아내네요. 이거는 뭐 정말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서 블록을 해주었습니다. 예. 아,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던 윤주현 선수가 결국 게임 포인트 상황에서 득점. 아, 이번 첫 게임을 승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그 장면은 정말 뭐 윤주현 선수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고 또 좋은 신체 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좀 보시다시피 윤주현 선수는 뭐 체력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여도 보통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발스택과 체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주현 선수의 첫 번째 게임 키워드는 중앙이었습니다. 아, 중앙 서브가 거의 뭐 90% 가까이 넘어갔고 네. 그리고 또 득점 역시 중앙과 좌측 그리고 우측 순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들 공격을 뺏기지 않으려고 중앙으로 짧게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김주환 선수는 그 반면에 조금 중앙으로 몰아줬지만은 서비스가 조금 불안정했거든요. 예. 두 번째 게임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서비스를 구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선수 모두 첫 번째 게임부터 이 서브부터 출발부터 상당히 상대에게 까다로운 공들을 집어넣었던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두 선수의 첫 번째 단식 매치 이제 두 번째 게임입니다. 서비스 윤주현. 떠오른 공. 떴어요. 아하, 네. 찬스가 날아가는 윤주현입니다. 네, 지금 찬스 버렸는데요. 윤주현 선수 지금 발 스텝이 살짝 꼬였어요. 발스텝 맞으면서 쫙 들어가줘야 되는데 두 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 박자를 흐트러지게 됩니다. 예. 아하, 윤주현의 득점. 아,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곧바로 만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씩 두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지환의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묵직하게 많이 깎였어요. 김지환 선수 낮게 잘 갔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를 놓고 자기 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풀릭으로 할 수 있는 서브를 넣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서브 좋아요. 나갔습니다. 네. 김지환의 리턴 나가면서 2-2 동점.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김지환 선수 스트레이트 길게 잘 넣어줬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볼 반발에 의한 자기의 공격력에서 조금 범실을 하게 됐습니다. 예. 윤주현의 서비스 나갑니다. 리시브 엔드라인 뒤로 빠져나갑니다. 윤주현 선수는 정말 서브에서 많은 포인트 득점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볼이 뜨기 때문에 3구 공격원을 많이 잡는 플레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를 잘 넣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탁구에서는. 떴어요. 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좋은 서브로 리시브가 불안해지자 3구 공격 득점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볼도 떴고 코스도 굉장히 치기 윤주현 선수가 치기 좋은 코스로 볼이 왔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백핸드 탑스핀 걸어줬습니다. 맞습니다. 스코어 4-2입니다. 서비스 김지환 슬쩍 밀어넣었고요. 탑스핀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지환 득점. 몸을 확 쳐봤던 윤주현 선수였고요. 그렇습니다. 네. 김지환 선수 서비스 이후에도 자기
강하게 치지 못했지만은 회전량을 많이 줘서 포핸드 탑스핑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슬쩍 밀어넣는 윤지현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네. 김지현 선수는 지금 서비스 이후에 백핸드 블록을 할 때 자꾸 뒤로 빠지고 있거든요. 예. 해주고 난 다음에 조금 준비를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포인트를 앞서가는 윤주현의 서비스. 강한 백핸드. 네. 김지원이 받지 못합니다. 네. 윤주현 선수 서비스 이후에 정말 파워풀한 자기의 포핸드 탑스핑이나 지금처럼 백핸드 탑스핑 잘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가 좋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고 또한 원하는 볼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금 펼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산시청의 타임아웃입니다. 다시 괜찮아. 다시. 지금 이 김지환 선수에게는 약간의 좀 숨고르기 타이밍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네. 예, 다시 한번 좀 준비한 것들을 되새길 시간이 필요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벤치에서도 그렇게 많은 말씀은 거의 하지 않고요. 과감하게 하라는 한마디뿐이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숨고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산시청의 타임아웃이었고요. 김지환 선수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노련미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세 포인트 지금 딸리고 있지만은 충분합니다. 예, 나갔습니다. 윤지현 선수의 범실이었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의 첫 포인트 김지환. 김지환 선수는 서비스 이후 조금 더 자기 준비를 빨리 갖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윤주현 선수가 잠시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서비스 김지환. 두 점차 추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 멀어지면서 받아봤던 네. 윤주현 나갔습니다. 지금 서비스도 중앙으로 잘 넣었고요. 윤주현 선수 지금 푸쉬를 하더라도 굉장히 묵직한 푸쉬를 하기 때문에 윤주현 선수가 마음대로 지금 포핸드 공격을 못 잡고 있거든요. 예. 못 잡고 있지만 그 어려운 볼을 잘 궤도를 높여서 회전량을 많이 잘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곧바로 제천시청의 타임아웃이 요청됩니다. 조금 이걸로 받았어요. 응? 붙었어. 나오지 말라. 컨트롤 어렵게 계속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안 가. 상당히 타임아웃이 좁은 간격을 두고 두 팀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 포인트로 사용을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이 두 팀 모두에게 좀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두 팀 모두 타임아웃을 한 번씩 사용했습니다. 스코어는 한 점차 6-5. 김지환의 서비스. 윤지현 탑스핀. 틀렸어요. 벗어납니다. 네. 김지환 선수는 서브 이후에 지금 공격 포핸드 탑스핑 잘 잡아주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벤치에서도 김지환 선수한테 윤지현 선수한테 말하기를 포로 잡지 말고 백으로 잡으라는 조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불안정해요. 지금 리시브가 윤지현 예. 선수. 서비스 포인트 윤지현. 결국에는 이 본인이 자신이 있었던 서비스로 한 점을 달아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처음부터 초재일관 아주 묵직한 서비스를 계속 넣고 있는 윤주현 선수입니다. 예, 다시 한번 서브 윤주현. 백핸드 가볍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김지환 몰아붙입니다. 좋아요. 네, 두 선수 이번에는 뭐 초구에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서로서로 랠리를 주고받다가 공격으로 지금 역습을 했습니다. 예. 살짝 윤주현 선수가 물러나자 김지환 선수가 자신감 있게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7-7 동점.
망설였어요. 서비스 포인트. 네. 아. 김지현 선수 지금 두 번째 게임부터는 점점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 반면에 윤지현 선수가 조금 포핸드 푸시에서 조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드 바뀝니다. 김지원 선수 앞서갑니다. 바로 공격. 오, 잡아서 쳐버렸어요. 지금 약간 파리채를 휘두르듯이. 그렇습니다. 그냥 위에서 마음 먹고 내려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조금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조금 리시브하고 난 다음에 동작을 잡지 못해서요. 그냥 팔만 뻗어줘서 그냥 마음껏 쳤습니다. 예, 동점이 됐습니다. 날카로운 탑스핀 윤주현 100점. 그렇습니다. 서비스 이후에 지금도 탑스핀을 해주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윤주현 선수 굉장히 텀을 크게 해서 후드웍을 하는 발스텝을 하는 선수인데요. 점점 조금 리시브에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움직임이 조금 둔해지고 있네요. 예. 조금 다리 움직임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앞서가는 윤주현입니다. 백핸드 플레이. 백핸드 플레이 오선이 꽂힙니다. 김지원의 득점. 처음으로 강한 플릭을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서비스가 조금 떴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바로 따라붙는 점수를 낸 김지원 선수입니다. 신중한 서브 김지환. 서비스 포인트 김지환. 자, 중요한 한 점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주현 선수 포핸드 푸시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 들거든요. 예. 아니면 푸시로 주지 말고 돌아서서 플릭이나 바나나 플릭으로 좀 잡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김지환의 게임 포인트. 그렇죠. 나갑니다. 네. 윤주현이 동점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이 잘하는 플릭이나 바나나 플릭이 있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윤주현 선수도 위기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0대 10 듀스. 자, 김지환 선수는 리시브 잘 해주고 한 번 더 견뎌줘야 됩니다. 선제 공격 먼저 잘했어요. 예. 네. 2구째 득점을 하는 김지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플릭으로 득점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시도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지환의 게임 포인트. 윤주현 선수 리시브 망설이면 안 됩니다. 좀 자신감 있게 잘하는 걸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밀었고요. 네. 찍어내리는 김지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망설이진 않았는데요. 조금 부드러운 푸시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첫 게임을 내줬던 김지환 선수였지만 이번 두 번째 게임은 윤주현 선수에게 12대 10으로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지환 선수도 첫 번째 게임에서의 패배 잘 추스르고 이번 두 번째 게임을 따낼 수 있었고요. 자, 서브에서의 득점은 7번, 그리고 실점은 넉점이 있었던 김지환 선수. 분명히 뭐 첫 번째 게임보다는 좀 더 나아진 플레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게임에서 보면은 거의 서비스에 의한 공격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요. 예. 윤주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핸드 푸시 리시브에서 자신감을 잃다 보니까 다음 동작까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자신감 있게 리시브를 잘하는 플릭, 바나나 플릭을 사용을 하면서 적극적인 공격력을 가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주현 선수 그 뭐 특유의 힘이라든지 그 유연함, 이 두 가지가 사실 이 두 번째 게임 막바지에 가서는 약간씩은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지금 제일 큰 원인은 지금 리시브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는 지금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식 매치 세 번째 게임입니다. 김지환의 서비스. 자, 그렇죠. 백핸드 플릭으로 선취점 윤주현입니다. 네. 김지환 선수도 점점 서비스 코스나 그 낮게 많이 깎여서 지금 잘 가고 있고요. 지금 윤주현 선수는 자신감 있게 플릭 잘해줬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서브 김지환. 곧바로 탑스핀 전환해봤지만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브 이후에 공격은 좋았는데요. 몸하고 다리하고 지금 많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임팩트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 윤주현의 연속 득점. 스코어는 2대 0입니다.
던져 올렸고요. 탑스핀! 아~ 자신감이 붙은 윤주현. 그렇습니다. 조금 두 포인트 이후 좀 자신감이 붙어서 화이팅도 하네요. 예. 네. 지금 김주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 마지막까지 잘 기다리고 회전으로 스핀으로 잘 리시브를 해줬거든요. 그거를 윤주현 선수가 강력한 공격으로 잘 잡아냈습니다. 예. 레시입니다. 3대 0의 스코어에서 다시 한번 서브. 짧은 서브였고요. 아, 백핸드! 날카롭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김주현 선수 리시브가 아니 푸시가 약간 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윤주현 선수가 망설임 없이 백핸드 탑스핑으로 공격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두 선수 서로 리시브에서 많은 조금 약간 불안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4대 0의 스코어입니다. 깊은 아, 서브였고요. 네. 공격까지 제대로 이뤄냈던 김지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 이후에 공격 준비 잘하고요. 파워풀하게 잘 이어져 나갔습니다. 예. 두 선수 이런 플레이가 자기들이 잘하는 장점들인데 서로 공격력을 안 주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서브였고요. 탑스핀 대결에서 승리하는 윤주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주현 선수 이렇게 라켓을 앞으로 뻗으면서 하는 이 코스 변화에 포핸드 탑스핀이 좋은 선수인데 지금까지 포인트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5대 1의 스코어, 5점을 먼저 만들어 놓은 윤주현 선수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식 승리에는 윤주현 선수가 앞서가고 있지만 김지환 선수의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윤주현의 서비스입니다. 자, 밀어봤지만 윤주현 선수의 공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주현 선수 서브 이후에 백핸드 탑스핑 잘했는데요. 지금도 몸이 너무 빨리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체와 팔, 박자 조금 잘 맞춰서 걸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회전도 필요하고요. 윤주현의 서비스. 걸렸습니다. 윤주현 득점. 네, 윤주현 선수 서비스 포핸드 사이드로 굉장히 깊숙하게 잘 간 거를 김주환 선수 리시브 잘 끌어올렸어요. 예. 몸을 날리면서 포핸드 탑스핑으로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김지환. 현재 6대 2의 스코어입니다. 백핸드 벗어나면서 윤주현이 또 한 번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김주현 선수 지금 시도는 좋았는데요. 하면서 지금 팔이 흔들리고 몸도 지금 움직였거든요. 조금 더 하체 중심을 준 다음에 볼을 묻혀서 백핸드 탑스핑을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오늘 많이 흔들려요, 자세가. 깎아봤고요. 네. 탑스핀 전환했던 김지환 선수였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주현 선수 볼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예. 미스는 했지만 김주환 선수 자세나 임팩트 좋았어요. 걸렸지만은 예. 좋아요. 자신감을 네. 완전히 찾은 윤주현 선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의 색깔대로 움직이면서 이제 공격력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윤주현 선수의 플레이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세 번째 게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김지환 선수 입장에서는 7점을 따라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조금씩 한 점 한 점 따라 나가야 될 텐데 네, 하지만 네. 범실이 나왔고요. 매치 포인트 윤주현. 아, 윤주현 선수 정말 볼 묵직합니다, 서브. 예. 기다려줬고요. 백핸드 네. 걸렸고요. 자, 한 포인트 김지환 선수의 것이 됐습니다. 윤주현 선수 조금 백핸드 탑스핑을 걸을 때 조금 더 몸을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하체에서 올려주는 힘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워낙 강력했던 윤주현 선수의 공이었고요. 홈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빠른 타이밍으로 포핸드 탑스핑 선제를 잡아봤습니다. 뭐 자신감 있게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게임 윤주현 선수가 11대 3이라는 상당히 위력적인 공을 보여주면서 김지환 선수에게 첫 번째 단식 매치를 승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윤주현 선수 들어가서 2점을 먼저 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조금 게임을 이렇게 쉽게 풀어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윤주현 선수의 서브는 중앙을 집요하게 공략했고 이번엔 좌우로 득점이
좀 더 고르게 포진된 세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프레이를 보면은 한 번씩 후보를 연결될 때 조금 많이 갈라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식 매치 윤주현 선수가 김지환 선수를 잡아내면서 제천시청이 안산시청에게 1-0으로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두 번째 단식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튜디오 T로 돌아왔습니다. 제천시청과 안산시청의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식 매치는 윤주현 선수의 승리, 결국 1-0의 매치 스코어가 만들어졌고 제천시청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식 매치가 시작될 텐데요. 제천시청은 황진아 선수가 그리고 안산시청은 오주형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황진아 선수는 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진짜 예. 겁 없이 지금 달려드는 뭐 경마주처럼 아주 자신감 있게 예. 앞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황진아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단식이면 단식, 복식이면 복식 예. 아주 자신감이 지금 붙어 있고요. 뭐 기술적인 면에서도 조금 전에 감독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조금 더 경기를 통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단식과 복식 두 가지에서 모두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황진아 선수고요. 그만큼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황진아 선수 이번 시즌 3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패가 한 번 더 많긴 했지만 사실 팀 분위기라든지 팀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황진아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황진아 선수는 뭐 한 방에 굉장히 파워 있는 플레이로서 올라운드 전역을 아주 잘하고 있고요. 또한 긴 다리와 팔로서 쭉쭉 뻗어주는 공격력이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블록이나 백스핑 사용 공격력도요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요. 많은 기술과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안산시청은 오주형 선수입니다. 3승 7패를 기록 중인 이번 시즌. 오주형 선수는 사실 상당히 공격적이고 재빠른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는 지난 3월 20일 맞대결 당시에 한번 맞붙었던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은 오주형 선수의 2-1의 게임 스코어로 끝이 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황진아 선수는 이번에 새롭게 리벤지로 경기를 이겨나가면서 자기의 졌던 거를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경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 황진아 선수의 득점으로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오주형의 서비스입니다. 백핸드 연속 득점 황진아. 네, 네 진짜 황진아 선수는 백핸드 플릭이나 바나나 플릭을 거의 리시브 때 다 잡는 선수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주형 선수는 서브 이후에 항상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황진아 높게 뛰었고요. 오, 황진아입니다. 오, 대단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조금 잘못 들어간 느낌이 들었는데요. 하고 난 다음에 연속 준비 동작 굉장히 좋았고요. 볼 맞는 각도나 라켓 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기세가 무섭습니다. 황진아 선수. 그렇습니다. 서브 동작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서비스를 넣으라는 지적을 당했습니다. 예, 3-0의 스코어입니다. 렛입니다.
황진아 선수도 굉장히 서비스가 많이 깎이고요. 묵직한 선수이거든요. 예. 굉장히 낮게 오기 때문에 오주영 선수 리시브 선택 잘해줘야 됩니다. 건져 올립니다. 넘기도록 하는 오주영. 그렇습니다. 지금도 황진아 선수는 서브 이후에 포핸드 탑스핀 회전량을 많이 주면서 걸어줬고요. 이걸 오주영 선수가 많이 눌러줘봤지만 워낙 회전량이 많다 보니까 나가는 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4-0. 오주형의 서비스입니다. 백핸드 이번에 0점 조절이 좀 되지 않았던 황진아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 코스 굉장히 사용을 잘하고 있는데요. 황진아 선수는 자기의 헛사이드까지 가서 백플릭을 하는 지금 자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예. 짧게 붙었다가 점점 멀어집니다. 오주형의 공 벗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황진아 선수 공격 찬스를 조금 잡으려고 했는데도 공격을 못 잡아줬고요. 반면에 오주형 선수가 역습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진아 선수가 이를 갈고 나왔나요? 오늘 첫 게임부터 5-1로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서브 이후에 3구 공격 가로막히는 황진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황진아 선수 서브 굉장히 임팩트 순간이나 손목 이용 굉장히 좋고요. 길게 잘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주영 선수도 지금 긴 볼을 잘 무리 없이 잘 받아줬습니다. 예, 오주영의 백핸드 임팩트 탑스핀 한 번 더 받아봅니다. 아, 안 들어왔습니다. 황진아의 득점. 그렇습니다. 아, 오주영 선수 지금 리시브부터 플릭과 연결 동작 지금 유연하게 잘 하고 있고요. 예. 그에 비해서 황진아 선수를 한 번 더 견뎌주다 맞습니다. 보니까 득점을 해냈습니다. 아, 지금 오주영 선수도 단단하게 버티고 있지만 황진아 선수가 워낙 예리하게 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주영의 서비스. 떴어요. 3구. 네. 나갔습니다. 조금 코스가 지금 중앙으로 어중간하기도 했고 조금 떴습니다. 우정 선수는 서비스 이후에 조금 더 빠른 준비를 해줘야 돼요. 예. 황진아 선수 항상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준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 코스 변화. 좋아요. 빠른 공으로 득점하는 오주형입니다. 네. 오주영 선수 지금도 백핸드 플릭 굉장히 리시브 빨랐는데 준비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팔이 길어서 그런지 뭐 타이밍이 빨라도 팔 뻗으면 거의 볼이 닿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황진하의 서비스. 서브 범실이 나왔군요. 네, 황진아 그렇습니다. 선수가 한 점을 잃었습니다. 황진아 선수 이번에 리버스 펜듈럼 서비스를 넣으려고 했는데 조금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예. 스코어 7-4. 먼저 올린 볼 때려봤던 황진아 네트 맞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오주영 선수 리시브 이후에 포핸드 잘 끌어올렸고요. 회전이 많은 볼을 황진아 선수가 조금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잡아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자, 오주형 선수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탑스핀 공격 성공 오주형.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하회전과 횡회전이 들어온 거를 황진아 선수가 많이 푸시를 깎아줬거든요. 예. 오주영 선수 잘 끌어올렸어요. 그렇습니다. 라켓맨 위에 맞춰서 회전량을 많이 줬습니다. 예, 대선 시청의 타임아웃입니다.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욕심내요. 무리하지 마. 틀리겠죠? 괜찮아.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 소극적으로 하지 마.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 갑자기 소극적. 리드하고 더 자신 있게 나가. 선배. 아니 소리 좀 들어. 좀 더 힘줘. 자신 있게 할 때 무리하지 마. 너 속에만 흘러나가자. 자, 한 번 더 생각하고. 모두 들으셨겠지만 이 자신 있게 하되 무리하지 말라. 아, 이 부분이 지금 첫 번째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뚜렷하게 잘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무리하지 말게 리시브할 땐 짧게 하면서 예. 계속해서 자신 있게 하라는 주위 분들의 말씀도 계속 그런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예. 자, 한 점차 승부를 이어가는 황진하와 오주형의 두 번째 단식 매치입니다. 오주형의 서비스. 떠오른 공을 때려봤습니다. 오주형 동점을 네, 만들었습니다. 네, 오주형 선수 서브 이후에 돌아서서 지금도 그렇게 강력한 포핸드 탑스핀이 아닌 스핀으로 회전량을 많이 줬어요. 그렇습니다.
7대 7 구질 변화 스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높게 띄운 서브였고요. 넘어왔습니다. 오, 다시 넘겼어요. 퍼올렸고요. 다시 한번 네트 맞습니다. 들어왔고요. 받아내지 못하는 황진아. 오주형의 득점. 네, 지금 뭐 오주형 선수 득점은 했지만은 황진아 선수 끝까지 두 번의 네트도 포기하지 않고 받는 이 집중력 굉장히 칭찬해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네요. 예, 네. 어마무시한 집념을 보여줬던 황진아 선수였고요. 그렇습니다. 백핸드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황진아가 한 점을 가져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서비스 무겁게 잘해줬고요. 지금 첫 번째 게임에 오주영 선수는 거의 플릭이나 백핸드 탑스핑으로 리시브를 하고 있거든요. 예.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선제 공격으로 좋아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8대 8. 오주형 서비스입니다. 밀어봤고요. 모서리 조금 오주형이 좋아요. 탑스핑으로 네. 마무리합니다. 오주형 선수 상대를 흔들어 놓으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면서 강한 볼을 저렇게 직선 코스로 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몸을 날리면서 중심 이동 잘해줬습니다. 어려운 볼 잘 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한 점을 앞서 나가는 오주형입니다. 백핸드 좀 길었습니다. 빠져나가는 공. 그렇습니다. 조금 더 스윙을 볼을 잡아서 감아줬어야 되는데 조금 빨리 임팩트를 해버리다 보니까 스윙이 흔들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주영 선수 자기 서비스나 리시브 이외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를 좋은 자기 리듬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서브 황진하 2구 공격 성공 오주형 클릭 오주형 선수 지금 아주 깔끔하게 잘 해줬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황진하 선수의 서브 굉장히 묵직하고 많이 깎이거든요. 어려운 서비스거든요. 예. 그걸 오주형 선수가 잘 지금 계속해서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주형의 게임 포인트 나갔습니다. 듀스가 됩니다. 황진아도 분위기를 한번 끌어옵니다. 스코어 10대 12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두 선수 뭐 자기들의 가진 기량들을 지금 발휘하면서 한 점 한 점 신중하게 잘 경기하고 있습니다. 예. 받지 못하는 황진아 오주영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황진아 선수 끝까지 쫓아가면서 볼을 받아줬는데 오주영 선수 정말 라켓에 볼이 짝짝 달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움직임도 좋고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게임 포인트 오주형. 황진아의 서비스입니다. 2구 공격 성공! 오주형! 너무 깔끔하고 굉장히 날쌔게 백핸드 탑스 잘해줬습니다. 예. 계획적인 득점이었고요. 아, 정말 뭐 정확한 조준 그리고 과감한 발사로 이번 첫 번째 게임을 가져오는 오주형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주형 선수는 기다렸어요. 백핸드에 탑스핑을 하려고 기다려서 강력하게 잘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주형 선수가 이번 두 번째 단식 매치 첫 번째 게임 황진아 선수를 잡았습니다. 아, 오주형 선수의 서브는 100%가 중앙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득점은 60%가 우측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서로들 공격 선제 공격 능력들이 굉장히 좋네요. 예. 2구부터 그렇게 주지 않고 푸쉬나 그런 면에 주지 않고 황진아 선수의 서브가 좋은데도 오주영 선수는 굉장히 자기도 플릭이나 바나나 플릭으로 공격을 해오고요. 선제 공격들을 서로가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 시작은 상당히 좋았던 황진아 선수였는데 네. 오주영 선수의 뒷심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주영 선수가 넬리 중에나 포핸드 사이드로 왔을 때 공격력이 한두 개씩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황진아 선수가 넬리가 되어도 조금 포인트를 잃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황진아의 서비스. 황진아 과감한 3구 공격. 그렇습니다. 오주영 선수 이렇게 졌을 경우에 황진아 선수는 굉장히 왼손잡이기 때문에 코스가 깊거든요. 예. 이런 볼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두 번째 게임은 황진아 선수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잡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서비스 좋아요. 서비스도 네. 위협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회전 서비스하고 횡회전 서비스 길게 빠르게 두 가지 종류를 구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좀 긴 서비스는 임팩트가 어중간하면은 많이 뜨게 되고 미스를 하게 되는데요. 임팩트 순간 정말 깔끔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2대 0의 스코어입니다. 탑스핀 하지만 받아내는 오주형. 황진아 선수 지금 허핸드 탑스핀 잘해줬는데요. 오주형 선수 지금 가볍게 플릭으로 아니 블럭으로 잘 받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련미가 있어요. 역시 순간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했던 선수였는데 황진아 선수 지금 허핸드 탑스핀을 하면서 조금 팔꿈치를 테이블에 찐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주형의 서비스입니다. 아 네트 맞고 들어온 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황진아 선수 조금 공격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리시브가 워낙 짧다 보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못하게 되고 오주형 선수한테 좀 선제를 많이 뺏기는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2대2.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오주형 선수 지금 두 번째 게임 리시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금 황진아 선수가 몸을 날려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 2의 스코어. 황진아가 한 점에 앞서 있습니다. 살짝 밀어봤던 오주형이었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진아 선수 지금 거의 공격으로 적극적으로 잡아보려고 하는데 워낙 리시브 푸시가 짧다 보니까 자기 공격을 좀 못 잡아주고 있거든요. 예. 오주형 선수의 이런 변화, 변칙 플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차 경기. 백핸드 플레이 하지만 맞받아치는 오주형의 득점. 그렇습니다. 오주형 선수 뭐 볼 한 번 잡히면 볼에 파괴력이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볼 맞는 임팩트 순간이 빠른 선수네요. 예. 맞추지 못했던 황진아 오주형의 득점. 스코어는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푸시를 굉장히 중앙으로 짧게 황진아 선수가 좀 하기 어려운 코스로 지금 푸시를 잘 몰아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협적인 서브 이후에 네. 3구 스코어를 본인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황진아 선수 지금 패기 있게 뒤졌지만은 굉장히 화이팅하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 좀 젊은 선수로서 굉장히 칭찬해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떴어요 서브가. 2구 공격으로 한 포인트를 챙겨가는 오주형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오주형 선수 임팩트 확실했어요. 정말 머뭇거리지 않고 맞는 순간 임팩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맞습니다. 동점 상황 오주형의 서비스. 랠리 이후에 물러나 있는 황진아 선수의 공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황진아 선수 어려운 볼 지금 잘 받아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오주영 선수는 뭐 여유있게 연속적인 강사 공격 잘하고 있습니다. 예.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높게 솟구치는 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진아 선수 이런 플릭이나 바나나 플릭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 두 번째 게임에서는 거의 잡아주질 못하고 푸시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얽힌 실타리를 풀면서 자기 공격력을 조금 더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두 번째 게임 공격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여보는 황진아입니다. 받지 못하는 오주형 네. 황진아의 서비스 포인트. 정말 스피드와 하회전 두 가지 섞어서 굉장히 빠른 서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주형이 한 점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 서브를 준비합니다. 탑스핀 득점! 네, 지금도 오주형 선수
풀릭 이후에 자세 흐트러지지 않고 블럭이나 후핸드 탑스핀 잘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황준하 선수가 하나 견뎌줬던 게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경기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서브 오주형. 정기지 못하는 황준하. 한 점 차로 좁혀집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 위에 블럭 황준하 선수 잘해줬고요. 그 반면에 조금 황준하 선수 어깨에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조금 힘 빼고 조금 더 임팩트 순간을 가져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8대 7의 스코어에서 오주형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포인트 오주형 동점. 조금 급했어요 황준하 선수. 예. 오주형 선수도 지금 스코어가 뭐 니드했다 니드 당했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자세나 심리적인 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 매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세를 잡아서 다리부터 움직이고 난 다음에 여유롭게 팔을 지금 잘 뻗어주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런 스코어 상황에서도 굉장히 여유롭게 볼을 치는 오주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그러자 길게. 황진아 선수도 서비스로 음수를 합니다. 과감합니다. 황진아 선수. 이런 진짜 대담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많은 연습이 밑바탕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감독님은 쉬고 싶은데도 볼박스 해달라고 쉬는 날에도 감독님을 불러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트에 걸리면서 오주영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주영 선수 연속 공격 자세 잡아서 쭉쭉 잘 뻗어주고 있고요. 여기에 못지않게 또한 황진아 선수도 흔들리지 않게 블록 두 개 정도 잘해줬습니다. 예. 매치 포인트 오주형입니다. 10대 9. 나가면서 오주영 선수가 두 번째 단식 매치 승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3월 20일 경기에서도 오주영 선수하고 황진아 선수 2대1로 패했는데요. 오늘은 2대0으로 또 패했지만은 조금 더 공격적인 면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황진아 선수였는데요. 워낙 오주영 선수가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리시브 플립과 또 연결되는 후핸드 탑스핀까지도 굉장히 자기 플레이를 안정감 있게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게임 11대 9의 스코어였습니다. 오주형 선수가 황진아 선수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이번 두 번째 게임 승리와 함께 2대 0의 게임 스코어로 두 번째 단식 매치를 승리했습니다. 매치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이제 제천시청과 안산시청이 1대 1로 동점을 이루게 됐습니다. 세 번째 복싱 매치에서 맞붙게 되는 두 팀이 될 텐데요. 과연 여기서 어느 팀이 앞서가게 될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T에서 홍순화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2 두나무 한국 프로탁구리그 제천시청과 안산시청의 내셔널리그를 여러분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식 매치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1대1의 매치 스코어 두 팀 팽팽하게 대립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황진아 선수나 오주영 선수 자기들의 플레이를 잘 하면서 경기를 잘 이끌어줬고요. 예. 지금 이제 세 번째 복식에서는 제일 관건인 지금 단체전의 허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느 팀이 잘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에 또 승패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산시청이 두 번째 단식 매치에서 이 오주영 선수의 승리와 함께 현재 뭐 1대1의 매치 스코어를 만들어놨지만 사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지만 이번 세 번째 복식 매치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주찬 선수와 황민아 선수는 4승을 달리고 있고요. 예. 김지환 선수와 정남주 선수는 지금 1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길지는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안산시청의 김지환 선수와 정남주 이 복식조는 바로 어제 경기였습니다. 이 영도구청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할 당시에 매치스코어에 많은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 구주찬 황진아 복식조는 현재 리그 복식 1위. 사실 김민주 선수가 현재 전력에서 좀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구주찬 선수가 뭐 이 복식에서 많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정말 초반부터 4승 처음에 투입되자마자 계속 4승 전승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투입해서 승리하기는 좀 힘든데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뷔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20일 경기에서 복식 매치의 승리는 제천시청이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이 4명의 선수 중에 2명의 선수가 달랐습니다. 제천시청은 당시에 김민주 선수가 황민아 선수와 함께 뛰었고 안산시청은 조지훈 선수와 김지환 선수의 조합이었는데 현재 그 한자리씩을 대체한 구주찬 선수와 정남주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바뀐 파트너로 이번 시즌 리그를 치르고 있는 두 팀. 과연 이 복식 경기에서 어느 팀이 한 발을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안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매번 지금 복식조를 많이 바꿔나가면서 복식에서 승을 하려고 무단하게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이 두 명의 선수씩 오른손 조합 그리고 오른손 왼손 조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입니다. 맞습니다. 두 팀 모두 오른손 왼손 조합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황진아 투성 브라보. 자, 세 번째 복식 매치 첫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황진아 선수가 먼저 서브를 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려봤습니다만 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그렇게 공격을 주지 않으려고 짧게 푸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황진아 선수와 구주찬 선수는 리시브 젠틀 푸쉬 굉장히 짧게 잘하는 두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천시청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안산시청은 공격 그 적극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해주고 난 다음에 자세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패드 공격 이후에 맞받아 쳐봤지만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강하진 않았지만은 회전이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그 볼을 죽이다 보니까 오버하는 볼이 나왔습니다. 예. 서브 정남주. 높게 떠오른 공, 하지만 반격합니다. 구주찬. 네. 지금 서로서로 볼들을 구질을 변화를 주면서 잘 연결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황진아 선수 드롭샷처럼 볼을 깎아주고 또한 모션을 바꿔주는 그런 구주찬 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컨트롤 능력 좋아요, 두 선수. 황진아의 한 방. 강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재환 선수 돌아서서 공격 아주 잘해줬거든요. 아주 코스도 깊었는데 그걸 블록을 잘 받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지금은 테이블 하단 쪽에 맞고 말았습니다. 네. 김재환 선수 지금 백핸드 블록 플릭 좋았고요. 볼 하고 난 다음에 연결 동작까지 지금 서로들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2의 스코어입니다. 서비스 김지환. 자,
자, 3구째 높게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마음먹고 길게 서비스를 넣었거든요. 그걸 예. 황균아 선수가 돌아서서 잘 처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판단력 굉장히 좋았어요. 예. 5대2 석점차로 벌어집니다. 서브 김지환. 넘기지 못합니다. 구두철의 공 걸립니다. 지금 안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볼을 초구에 그렇게 강하게 걸지 않고 노련미 있게 아주 판단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라켓에 묻혀서 회전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약 조절 잘하고 있습니다. 5대3 두 점차. 서비스 포인트 득점. 네, 지금 서로서로 공격을 안 주려고 하나 보니까 조금 네트에 걸렸는데요. 황준아 선수 서브는 많이 깎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선수들은 알고도 이렇게 범실을 하거든요. 예. 황진아의 서브입니다. 구주찬이 밀어넣었고요. 하지만 때려내는 김지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지환 선수 몸을 날리면서 전신을 움직여가면서 잘 이용해줬어요. 예. 6대4의 스코어입니다. 네, 지금 김재환 선수 볼 맞는 임팩트 순간이라 라켓에 묻히는 면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2구 공격 적중 구두찬. 그렇습니다. 아, 리시브 판단 좋았고요. 잘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두찬 선수. 예. 다시 석점의 간격 유지하고 있는 제천시청. 그렇습니다. 복식은 그렇게 연결이 많이 되는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한테 주어진 포인트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잘 넘겨주면서 상대한테 연결 능력까지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기가 결정이 아니라 상대한테 준다는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황진아의 범실이었고요. 안산시청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주찬 선수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떴어요. 지금 내립니다. 황진아. 그렇습니다. 지금 김지환 선수 코스 선택은 좋았는데요. 조금 많이 떴습니다. 이걸 들어가면서 황진아 선수 포핸드 플릭으로 결정 잘 내줬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제천시청. 서브 구주찬. 떠오른 공 밀어넣습니다. 구주찬 마무리. 좋아요. 네. 두 선수 뭐 화이팅 하는 것도 똑같은 포즈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연습하면서 저런 부분도 좀 맞추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같은 포즈로 벤치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안산시청의 서브입니다. 현재 넉 점을 뒤져 있습니다. 김지환의 서비스. 정남주의 공이 네, 나갔습니다. 리시브 잘 긁어줬어요. 이거는 뭐 풀리게 아니라 커브드에 가까울 정도로 볼을 잘 묻혀줬습니다. 예. 게임 포인트 제천시청 10대5입니다. 네트 상단에 맞고 나갔고요. 그렇습니다. 김주환 선수 지금 서비스 하회전으로 묵직하게 잘 넣어줬는데요. 임팩트가 조금 황진아 선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10대6이 됩니다. 하지만 게임 포인트 제천시청. 퍼올렸습니다. 자, 득점 마무리까지 김지원 선수가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주찬 선수 지금 어려운 볼 잘 해냈고요. 또한 여기서 준비 잘해서 김지원 선수 마무리까지 잘 해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석점차 점점 따라오고 있는 안산시청. 서브는 황진아입니다. 리시브 좋았어요. 범실이 네. 나왔습니다. 안전히 탁구대에 떨어지는 볼을 긁어주듯이 포핸드 탑스핑 아주 잘해줬어요. 이렇게 컨트롤하는 능력들이 두 선수 김지환 선수 정남주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치는 그런 탑스핑 굉장히 좋습니다. 예. 첫 게임 멀었던 간격이었지만 점차 거리가 좁혀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남주의 서비스. 나갔습니다. 네. 게임 포인트에서 한 점을 보태면서 제천시청이 11대8로 첫 게임을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산시청도 잘 견뎌줬거든요. 예. 전
견뎌졌지만은 조금 더 많이 밀리다 보니까 자기들의 자세를 잡지 못했네요. 예. 아 역시나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좋은 복식주를 이루고 있는 구주찬과 황진아 선수의 첫 게임은 뭐 그 명성대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김지환 정남주 선수들도 리시브 면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고요. 서비스 위에서도 자기들의 공격을 잘 만들어 나갔거든요. 예. 조금 더 부족하다면은 연결 동작에서 조금씩 한 번 더 준비해주면서 하나 더 마무리까지 조금 더 잘 결정을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 11대 8의 스코어였습니다. 제천시청이 안산시청을 첫 게임 앞서갑니다.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구주찬과 황진아의 제천시청 그리고 김지환과 정남주의 안산시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구주찬 황진아 선수들의 그런 젠틀푸시 짧게 짧게 리시브를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예. 상대가 공격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그런 잔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예. 이런 면들도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복싱 매치 두 번째 게임 첫 서브는 정남주 선수가 준비합니다. 리시브 나갑니다. 정남주의 서비스 포인트. 이번에 모션을 이용해서 황진아 선수 푸시를 밀어봤는데요.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았나 봐요. 볼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남주. 좋아요. 이번에 풀릭 좋았습니다. 이게 황진아 선수의 굉장히 잘하는 풀릭이거든요. 이런 거를 사용을 하면서 구주찬 선수 이후에 공격력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코어 1대 1입니다. 황진아 서비스. 서비스 포인트. 네. 황진아 선수 서브가 좋기 때문에 리시브에서 조금 더 마지막까지 김규환 선수 볼을 보고 임팩트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급했어요. 예. 볼도 무거웠지만은. 백핸드 네트 맞고 나갑니다. 제천시청 득점. 김주환 선수 그래도 지금 적극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 1 두 점 차. 자 지금 구주찬 선수와 황진아 선수는 작전을 주고받을 때도 저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걸렸습니다. 서비스 포인트로 끌어가는 안산시청입니다. 서브 한 번으로 한 점으로 격차가 좁혀집니다. 스코어 3대 2. 이제 다시 한번 김지환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슬쩍 떠올랐고요. 하지만 힘주지 않았습니다. 몸 밸런스 잘 살렸어요. 받았습니다. 넘기지 못합니다. 선수. 몸을 던진 플레이였고요. 네, 몸이 완전히. 바닥에 누우면서 완전히 누운 상태였는데 정말 발 빠르게 자기 자리를 잡아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하지만 그 끈질김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3대 3 서비스 구주찬. 하지만 이번에 넘기지 못했던 김지환 선수였습니다. 네네, 양쪽 다 푸시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무거웠는데 마지막에 넘볼이 조금 사이드 엔드라인 가깝게 볼이 맞았습니다. 예. 그래도 김지환 선수 뭘 해보려고 굉장히 시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비스 구주찬. 서비스 포인트. 그렇습니다. 역시 묵직한 서비스 기다렸지만 나와주지 않고요. 조금 판단 미스였습니다. 예. 정남주 선수 판단 미스했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볼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코어 5대 3. 백핸드 블링이 좀 벗어났습니다. 네. 안산시청의 득점. 그렇습니다. 정남주 선수도 좋은 서브로 득점을 만들어줬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번 경기에서도 정남주 선수의 서브에서 득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
정남주 하지만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남주 선수 해주고 난 다음에 볼 보지 말고 빨리 좀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많이 후진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예? 자기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의 자리를 잡고 조금 더 자신 있게 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10점 중에 6점이 제천시청 그리고 넉점이 안산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구주찬 선수가 몸을 내던지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주찬 선수는 정말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유연하고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용수철처럼 휘어졌다가 펴졌다가 하는 그런 스타일로 포핸드 탑스핑을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백사이드 자기 몸으로 깊숙해 왔어도 어떠한 수단을 써서 몸을 구기면서까지도 볼을 잡아내는 능력이 좋은 구주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산시청의 타임아웃입니다. 지금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볼지 상대방 놓치지만 잘 지키고 있어야지. 어? 분위기 바꾸려고 한 거니까 다시 정리해 세우자. 마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지금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어? 잘할 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 잘했어. 다음 게 어떻게 공격하는 거 잘 생각해. 현재 이 세 번째 복식 매치 첫 게임은 제천시청이 가져간 상태, 안산시청 입장에선 이번 두 번째 게임을 놓치게 된다면 자 2대1로 매치 스코어를 끌려가게 되고 네 번째 단식에서도 사실 윤주현 선수라는 강한 선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김지원 정남주 조합이 빠르게 분위기를 회복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꼭 이번 세트를 잡아주면서 3세트까지 가서 다시 한번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지금 그런 기술적인 면이나 또한 김재환 선수가 굉장히 볼이 잘 맞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남주 선수가 조금 한 번 더 넘겨주고 김재환 선수한테 조금 더 마무리 결정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김지원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밀어놓습니다. 이런 자신감 있는 공격이 때 한번 시켜줘야 됩니다. 통합니다. 네. 정남주 선수가 이렇게 건드려주고 김지원 선수가 강력한 공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이런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8대5 석점차 넘기지 못합니다. 김지원의 서비스 포인트.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역시 구지찬 선수도 이제 조금 급해집니다. 지금 예. 약간 페인트 모션을 써서 상대를 조금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천시청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화 없어도 돼요. 짧게만 잘 보자면 튀거나 아니면 하는 어렵게 생각하지 지금 플레이는 이게 하는 거예요. 서비스도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거 잡는 거 길게 안 나가요. 짧게만 돼. 그래서 이런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하고 여기서 속적으로 하면 얼마나 자신 있게 나가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추천이 추천 자신 있게 나가세요. 괜찮아요. 핫도그 하나 하나 있는 거 같아요. 혹시나 이 양희섭 감독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좀 강조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서비스에 그렇게 너무 변화 주려고 하지 말고 변화 없이 짧게 주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예. 역시 서비스가 길다 보면 상대가 먼저 공격이 오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짧게 주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게임 현재 스코어 8대6입니다. 제천시청의 서비스. 나갑니다. 잘했어요. 정남 선수 지금 충분하게 공격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조금 플릭을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면서도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해줬거든요. 예. 완전하게 해주고 빠졌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볼이었는데 조금 범실이었네요. 예. 구주찬 서브. 백핸드 플릭 맞받아칩니다. 연속된 공 빠른 공이 오고 갔고 득점은 제천시청입니다.
야, 지금 김재환 선수 굉장히 돌아서서 깊숙한 코스로 강력한 탑스핑을 날려줬거든요. 예, 아, 김재환 선수도 잘 버텼는데요. 네, 이걸 구주찬 선수가 뭐 순간을 이용해서 잘 받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매치, 예, 매치 포인트 최천 시청. 아, 코스 좋아요. 이렇게 11대6의 스코어였습니다. 두 번째 게임까지 게임 포인트를 따낸 최천 시청이 이번 세 번째 복싱 매치를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주찬 황진아 이 조합은 뭐 리그 복식 1위 이제 5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네네, 전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정말 무서운 조합이고요. 이번 두 번째 게임 11대6의 스코어로 끝이 났습니다. 서브 상황에서 더 많은 득점이 있었고 본인들이 서브권을 가졌을 때는 실점이 없었던 이 구주찬과 황진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조금 더 안산시청에서는 공격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까지도 공격력이 조금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연결면에서 끊기다 보니까 조금 득점원을 많이 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대1의 매치스코어 제천시청이 안산시청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에이스 매치 네 번째 단식 매치로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22 조나무 한국 프로탁구 리그 제천시청과 안산시청의 경기를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복싱 매치 이제 경기가 후반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의 매치가 남아있는데 네 번째 단식 매치와 다섯 번째 단식 매치 네 번째 단식 매치에는 제천시청 윤주현 선수가 나오게 됐고요. 안산시청은 오주형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주현 선수도 지금 개인 단식에서 1승을 하고 들어왔고요. 또한 오주형 선수도 황민아 선수를 이기고 지금 4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들 좋은 컨디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번째 단식에서 맞붙게 되는 윤주현 선수와 오주영 선수도 3월 20일 경기에서 이미 한 차례 붙은 경험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윤주현 선수가 2대1로 오주영 선수를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오주영 선수 오늘 뭐 이미 이전에 붙어봤던 황진아 선수를 이번 단식에서 잡아냈고요.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2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윤주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윤주현 선수는 리버스 펜듈럼 서비스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변화도 많고요. 빠르거든요. 그래서 오주영 선수 이 서브 이후에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오주영 선수도 굉장히 연결력과 파괴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 범실을 줄이면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윤주현 선수도 첫 번째 단식 매치에서 김지환 선수를 맞이했는데 당시 두 번째 게임에서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침착하게 세 번째 게임을 따내면서 오늘 경기도 승리를 1승 정립했습니다. 자, 오늘 두 선수 모두 승리를 맛봤던 선수들인데 바로 이 네 번째 단식 매치에서는 한 명의 선수만 웃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번째 단식 매치 첫 게임 출발합니다. 오주영의 서비스. 첫 꽂히는 거 오주영의 첫 포인트.
오지영 선수는 내리면에서도 굉장히 유연하게 가볍게 툭툭 잘 밀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윤지현 선수도 항상 더 하나 더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강한 공격 오지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지영 선수는 팔만 뻗으면 볼이 닿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다리 움직임 후드웍도 좋고요. 예. 초반 두 포인트 오지영. 자, 이제 윤지현 서브에 달려있습니다. 공격력 좋아요. 네. 윤지현 선수는 이런 페인트 모션과 라켓을 보통 선수들은 이렇게 휘어 감거든요. 예. 윤지현 선수는 조금 이렇게 뻗는 스타일로 좀 흘려보내는 스윙을 많이 해줘요. 그렇습니다. 특이한 스타일입니다. 네. 역시나 윤지현 이제 점수 내는데 박차를 가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윤지현 선수는 굉장히 다리 후드웍이 빠른 선수입니다. 예. 어느 곳에 있든지 후드웍으로 다 움직이면서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이가 깔끔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탑스핀 걸립니다. 오주형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오주형 선수도 화이팅 좋아요. 맞습니다. 네, 자신감이 있다는 자기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갔습니다. 오주영의 득점 4대2. 조금 짧은 볼을 플릭에서 긁어주면서 위로 올려줬는데 너무 많이 올려줬네요 스윙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감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 팀의 에이스 매치 상당히 팽팽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주영 득점. 오지영 선수 정말 빠른 타이밍으로 임팩트 순간이 굉장히 빨라요. 맞습니다. 저게 힘이 없으면은 몸이 밀릴 텐데 밀리지가 않아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득점을 이어가는 오지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지영 선수 지금 감각도 좋고요. 코스 보면서 잘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오지영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윤준 선수는 해주고 조금 더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립니다. 오주영의 포인트. 자, 첫 번째 게임 7대 2로 앞서가는 오주영. 네, 지금 오주영 선수 뭐 백핸드 플릭도 아주 가볍게 쭉쭉 잘 뻗어주고 있고요. 예. 좋습니다. 속도 높아집니다. 네. 오주영이 득점. 저렇게 강한 볼을 아주 가볍게 지금 잘 밀어주고 있거든요. 예. 밀어주다 보니까 윤지현 선수가 자기가 돌아섰지만은 볼이 길다 보니까 그걸 완전하게 잡아서 지금 걸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앞서가는 오주영입니다. 9대2가 됐습니다. 네, 리시브도 좋고요. 지금 플릭으로 자신감 있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지현 선수 조금 더 자세를 낮추고 스윙의 궤도를 조금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지현의 서비스 2구 공격. 좋아요. 모서리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임팩트 순간까지도 깔끔합니다. 예. 지금 망설임 없이 굉장히 임팩트 좋네요. 게임 포인트 오주형. 날려보냅니다. 두 선수. 예. 자, 슬쩍 밀어넣는 윤지현 선수가 모처럼 득점했고요. 윤지현 선수는 정말 몸을 날리면서 가볍게 저런 스타일을 보여주거든요. 예. 참 가벼운 탑법으로 조금 다른 선수가 없는 그런 탁구를 치기도 합니다. 예, 자, 한 점을 따내면서 게임 포인트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11대 3의 스코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지영 선수가 뭐 자기의 가진 거를 지금 100% 다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리시브나 뭐 특히 블록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잘 뻗어주다 보니까 윤지현 선수가 공격을 잡지 못해서 범실을 많이 유도했고요. 자기 공격면에서도 굉장히 강한 공격력을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좀 저도 미리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시나리오는 사실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렇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팽창하게 나갈 거라고 예상을 맞습니다. 했는데 오주영 선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볼을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초구부터 굉장히 자신감 있게 스윙도 잘 뻗어나가고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몸이 상당히 날렵했던 오주형 선수였고 윤지현 선수는 조금은 좀 무거워 보였던 이번 첫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또 일정적으로 본다면 이 제천시청이 요즘 좀 많은 경기를 치르고 있고 특히나 어젯밤 경기를 치르고 오늘 3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천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8일 동안
지금 일곱 경기를 지금 소화해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양희석 감독님한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팀 애들은 젊어서 힘든 줄을 모르고 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패기와 힘들면 선수들의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런 집중력을 더 올라가면서 승리를 하면서 사기 있게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게 매우 좋은 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2대0 앞서가는 오주영의 서비스. 3대0 앞서갑니다. 아주 가볍게 오주영 선수 완전하게 풀릭으로 그냥 뻗어줍니다. 예. 자신감 있어요 오늘. 현재 이번 네 번째 단식 매치 오주영의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제천시청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싸움 해도 돼요. 우리가 이겨요. 물러나니까 저한테 밀리는 거지. 앞에 싸움 이거 이기면 빽 가지고 돼요.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붙어서 각자만 조금 빠던 애들 코스만 봐서 너무 크게 어렵게 해요. 지금 내가 돌리고 먼저 손자 잡을 수 있는 게 좋아. 25분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네, 양희성 감독님께서 물러나면서 하지 말고 좋은 백이 있으니까 좀 더 선제 공격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자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자신감이 없을 때 뒤로 물러나게 되거든요. 예. 윤주현 선수 확실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갔어요? 자, 윤주현 선수 지금은 실점하는 줄 좀 알았나요? 그렇습니다. 몸을 넘어갔습니다. 이용해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한 포인트 넘어간 것이 게임을 진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 윤주현. 자, 윤주현 선수 한 점 따라붙으면서 3대2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으로 서브 넣은 거를 오재영 선수가 플릭으로 했는데 많이 튕겨져 나갔는데요. 초반에 보였던 윤주현 선수 묵직하고 빠른 서비스를 조금 더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네, 좋아요. 네,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긴 서비스 넣고 연속 두 번 공격 잘 이용해줬고요. 보통 선수들 같으면은 이 강력한 볼을 조금 미스를 하는데 오재영 선수는 지금 가볍게 잘 디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블럭 면에서 안정감이 있는 오주영 선수입니다. 예. 3대3의 스코어. 네, 근데 몰아쳐봅니다. 윤주영. 네. 윤주영 선수 스타일 이겁니다. 플릭하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밀어주는 푸시성. 블럭 좋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뽑아주는 게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윤주현 선수도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오주영 선수 서브 이후에 돌아서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잘 넘겨줬는데 윤주현 선수 임팩트 순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 보입니다. 예. 두 점을 앞서가는 이번 두 번째 게임이 윤주현입니다. 백핸드 네트만큼 나갑니다. 네. 지금도 서브 이후에 포인트 탑스핀 잘 맞았습니다. 조금 더 지금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보입니다. 예. 스코어 6대3. 그렇죠. 밀면서 네. 예. 연속된 득점을 하고 있는 윤주현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윤주영 선수 지금 첫 번째 게임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경기가 흘러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윤주현 선수 블럭 면에서 자신감이 없어서 우주영 선수가 공격을 많이 잡았는데요. 조금 블럭에서 밀리는 지금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윤주영 선수가 몰아치면서 득점 한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탁구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한 선수가 잘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그 컨디션을 찾아서 다른 한 선수가 자기 플레이를 잘하게 되는 그런 변화 무상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 경기 흐름을 본인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잘하는 후드웍 돌아서서 후핸드 탑스핑 묵직하게 잘 걸어줬습니다. 예, 타임아웃 이후에 급격하게 플레이가 변한 윤주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독님께서 물러나지 말고 좋은 백이 있는데 왜 물러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네. 말을 잘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 장면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범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미스. 블랙 좋아요. 오주형의 반격. 그렇습니다. 진짜 오주형 선수는 그렇게 힘들게 치지 않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볼에 궤도도 높고 스피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지만 9대5로 넉점차 리드를 지켜내고 있는 윤주현 선수입니다. 서브 오주형. 오주형의 득점. 네. 이번에는 오주형 선수가 서브 이후에 백핸드 탑스핑으로 공격 잘 잡아줬습니다. 예. 날카로웠어요. 석점차 나갔습니다. 네. 오주형의 득점. 그렇습니다. 오주형 선수 지금 조금 밖으로 나간 볼 잘 끌어올렸어요. 저런 면에서는 굉장히 노련합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컨트롤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예. 볼을 끝까지 보고 자기 라켓에 묻혀서 잘 보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7 두 점차. 서브 윤주현. 지금도 네. 두 번째 공만에 마무리 짓는 오주형입니다. 정말 키가 커서 그런지 위에서 진짜 찌르듯 누르듯한 그런 스타일로 지금 백핸드 탑스핑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 점 차가 됐고요. 자 윤주현 선수 입장에서는 다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하나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스입니다. 윤주현의 게임 포인트. 네, 잘하는 서브로 득점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주현이 이번 네 번째 단식 매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주영 선수는 서브 이후에 자기 공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아 나가야만 포인트로 득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윤주현. 윤주현이 네. 두 번째 게임을 따냅니다. 아 공격은 잘 잡아줬거든요. 잘 잡아줬는데 윤주현 선수도 거기 못지않게 자기 플레이를 끝까지 안정감 있게 잘 해내냈습니다. 예. 아 첫 번째 게임 역시 뭐 오주영 선수의 플레이도 너무나 매서웠지만 두 번째 게임에서는 윤주현 선수의 끈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타임아웃 이후에 감독님의 피드백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확 달라진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플레이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게임 11대8의 스코어였습니다. 오주형 선수가 첫 게임을 잡아냈지만 두 번째 게임에서는 윤주현 선수에게 석점차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주현 선수 뭐 서브에서 득점을 좀 더 많이 챙겨가면서 두 번째 게임 플레이가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자신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오주영 선수도 볼 한 번씩 들어오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진짜 위에서 밑으로 찌르듯한 그런 볼의 스피드나 파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득점 그래프에도 나왔지만 두 선수가 한 번 득점을 했을 때 너무나 많은 득점을 이어갔던 형세로 두 번째 네네. 게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으로 접어드는데요. 이번 네 번째 단식을 가져가는 제천시청이 된다면 오늘 경기는 끝이 나고 안산시청이 승리하게 되면 다섯 번째 단식 매치까지 갑니다. 그렇습니다. 오주영의 서브로 세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오주영 버팁니다. 오주영 다시 한번 몰아칩니다. 이 핫 포인트 오주영이 좋아요. 가져옵니다. 네. 두 선수들 뭐 초반부터 자기들의 가진 기량을 마음껏 발휘를 잘해줬습니다. 예. 움직임도 좋았고요. 정말 이 넓은 코트를 다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한 점 그 한 포인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들 충분히 지금 움직임도 좋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비어있는 공간 윤주현이 노립니다. 그렇습니다. 윤주현 선수 지금 자신감 있게 풀스윙 잘 뻗어졌습니다. 스윙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은 임팩트 순간 굉장히 컴팩트하게 좋았습니다. 예. 매서워요 지금 한 볼은. 윤주현의 서비스. 서비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백핸드로 응수했던 윤주현 하지만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주현 선수 서브 굉장히 스피드한 볼이었는데요. 오지용 선수도 그 강력한 서브 잘 받아줬습니다. 예. 반사신경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오지용도 네. 빠르게 밀어봤지만 이 공이 네트 밖으로 나갑니다. 네, 두 선수 백핸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두 선수 박자도 빠르고요. 볼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누가 먼저 나고 하느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대2 동점. 오주형의 서비스. 또 한 번 랠리. 자, 이번엔 오주형이 이겨냅니다. 아, 오주형 선수 정말 푸시 굉장히 잘 밀어주고 있어요. 예. 두 선수 굉장히 블록이나 백핸드 탑스핑이 굉장히 강하네요. 맞습니다. 서비스 오주형. 윤주현의 백핸드 걸립니다. 오주형 한 점 더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주형 선수가 드론 볼을 볼에 조금 강했기 때문에 밑으로 라켓을 누르면서 블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주현 선수가 스윙을 완전하게 뻗어주지 못했어요. 예. 오주형 선수 두 점을 앞서갑니다. 이제 윤주현의 서비스. 백핸드 플릭 공격 성공 오주영. 그렇습니다. 지금 서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오주영 선수 뭐 라켓에 대면 다 들어갈 정도로 임팩트 순간 굉장히 좋습니다. 예. 먼저 다섯 점을 만들어 놓은 이번 세 번째 게임의 오주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록과 백스핑을 사용하면서 공격력 자기의 공격력으로 굉장히 잘 포인트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석점차 경기 윤주현의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천천히 서브를 준비한 윤주현. 백핸드 벗어납니다. 네. 오주형 득점. 윤주현 선수 서브 이후에 공격 준비는 잘 됐는데요. 지금 급하다 보니까 다리 하체가 먼저 들려버렸거든요. 예.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이블 재정비를 요구하는 오주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오주영 선수가 6대2로 이기고 있지만은 윤준 선수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볼 치는 임팩트나 자신감 있게 잘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연결면에서 역시 오주영 선수가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오주영의 서비스입니다. 윤주현 득점. 네, 지금 더 백핸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예. 이 짧은 순간에 굉장히 임팩트가 다부집니다. 맞습니다. 자, 윤주현 선수도 지난 두 번째 게임에서 8점 가까이를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석점차 경기. 회전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예. 쳤을 때 라켓 면 맞고 지금 튕겨져 나갔거든요. 맞습니다. 네. 조금 커브드 스윙까지는 아니었는데 회전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두 점차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안산시청의 타임아웃입니다. 대신에 폴드 보여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긴서비스라는 것을 초기인 건 그렇게 강하게 못하게 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지금 플레이가 많이 나오니까 해줄게. 여기 서비스를 전화기를 하나 생각해 주신 거니까 하트라니까 내가 아예 그럼 작전을 그렇게 가져서 돌리게 확 자신있게 들어가든지 내가 일단은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가서 잘하고 있어? 마음 있어? 이쪽으로 어때? 내가 20대 주면 이거 해야 돼. 범실에 잡고 현재 시즌 2승제를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난산시청, 이 제천시청이라는 대열을 맞이해서 이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한 발 한 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타임아웃을 통해서 두 팀 선수들이 의사소통을 좀 나눠봤고요. 현재 6대4의 스코어입니다. 네, 지금 제천시청은 4승을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연속으로. 예. 그거를 과연 안산시청이 제지를 할 수 있을지 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지원 선수 화이팅이 살아납니다. 예. 네. 한 포인트를 더 달아나는 오주형입니다. 7대4의 스코어. 윤주현 선수 서브가 굉장히 묵직하고 많이 깎이잖아요. 예.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윤주영 선수한테 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거를 백핸드 탑스핀이나 포핸드로 지금 다 잡아주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게임을 조금 더 오주영 선수가 유리하게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 포인트를 더 달아나는 오주영입니다. 8대4의 스코어. 서브 오주형. 탑스핀 벗어납니다. 오주형 득점. 오주형 선수 서브 이후에 공격력 지금 코스 중앙으로 많이 몰아주면 잘 잡아주고 있고요. 조금 더 윤준 선수 준비를 한 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9대4. 윤주현 선수도 지금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예. 좋은데 오주영 선수가 워낙 볼을 자신감 있게 또 그리고 하나 더 견뎌주면서 두 개, 세 개가 들어오니까 윤주현 선수가 조금 더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헤드 걸립니다. 윤주현 이렇게 되면 오주영의 매치 포인트. 너무 움직이면서 볼을 처리를 했네요. 예. 정지를 하면서 볼을 임팩트 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주형이 10대4로 앞서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오주형, 자, 이 공은 좀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았지만 오주형 선수 조금 더 짧았어야 되는데 조금 임팩트 맞는 순간이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여전히 오주형 선수의 매치 포인트. 더블 스코어입니다. 오주형의 득점. 이렇게 세 번째 게임을 승리하는 오주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주영 선수 뭐 리시브면 리시브, 서브 이후에 공격, 또 상대가 공격한 블럭을 역습으로 강한 탑스핀까지 완벽하게 지금 경기를 해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주영 선수 오늘 단식 경기 두 번에 나서서 모두 승리를 챙겨줬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현재 안산시청이 기록 중인 두 점의 매치 스코어는 모두 오주영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2대2. 이제 매치 스코어는 동점을 이루게 된 두 팀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다섯 번째 단식 매치에 출전을 하게 되는 두 선수, 구주찬과 용수현 선수가 많이 긴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 네 번째 단식 매치 2대1의 게임 스코어였습니다. 오주형 선수가 윤주현 선수를 꺾어내면서 매치 스코어는 동률. 이제 저희는 다섯 번째 단식 매치로 향합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스튜디오 T로 돌아왔습니다. 홍순화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제천시청과 안산시청 두 팀 간의 맞대결. 이제 피할 수 없는 외나무 승부. 외나무 다리에서 승부를 펼치는 두 선수입니다. 구주찬과 용수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용수현 선수는 지금까지 경기에서 단식 첫 출전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이 긴장되고요. 1번도 아니고 지금 2대2의 5번입니다. 예. 첫 출전하는 선수가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처음 이 1번 단식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부담이 될 수 있겠고 뭐 모든 선수들이 부담을 어느 정도는 갖겠지만 참 이 5번 단식까지 온다면 이 마지막 한 승부로 팀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깨가 많이 무겁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용수현 선수는 정말 우리 한국에 없는 왼손 중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번 실업에 와서 여기 자기 그 표에도 썼듯이 떨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썼는데요. 예. 정말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거 스튜디오 T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물론 이 복식 경기에 나선 적은 있겠지만 용수현 선수 첫 단식 경기를 바로 오늘 치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왼손잡이 중패는 지금 처음이고요. 오른손 중패는 아마 만나보셨는데 예. 이 선수 장점은 손목 스냅 이용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노련한 경기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구주찬 선수의 모습 또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주찬 선수는 정말 김민주 선수 부상으로 인해서 다크호스로 나타난 선수인데요. 맞습니다. 거기에 그 자리를 지금 잘 메워주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구주찬 선수 이번 시즌 단식 경기 두 경기를 소화하면서 1승 1패 한 번을 이기고 한 번을 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1승 1패지만은 플레이 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파워풀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후에 백사이드 돌아서서 공격하는 공격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범실도 적은 선수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복식 경기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던 구주찬 선수였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용수현 선수의 플레이는 이제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예. 자, 다섯 번째 단식 매치 첫 게임 시작됩니다. 오! 서비스 포인트 용수현. 네, 서비스부터 굉장히 과감하게 서비스를 잘 놓고 있습니다. 예, 아, 용수현 선수 많이 좀 떨릴 수도 있었을 텐데 좋은 서브를 넣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렛입니다. 서비스 용수현 짧게 온 공을 밀어넣으면서 득점. 오, 용수현 선수 포핸드 탑스핑 날카롭네요. 예. 자, 마치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주기를 너무나도 기다렸던 듯이 자신감 있는 플레이 용수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도 굉장히 지금 가볍습니다. 예, 떠올랐고요. 백핸드 밀어봤지만 걸립니다. 용수현 중펜이기 때문에 돌아쓰지 않고 중펜으로 백핸드 탑스핑 시도를 했지만 미스도 났지만은요 임팩트 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자, 구주찬의 서비스였고요. 네트에 스쳤습니다. 구주찬 당황합니다. 네. 푸시 길게. 너클성처럼 아주 길게 회전을 주면서 잘 넣어줬습니다. 예. 어우, 거머쥐치는데요. 맞습니다. 네. 구주찬 선수가 지금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그 전에 구주찬 선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용수현이 두 점을 앞서 나갑니다. 서브 시도. 넘어왔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구주찬이 대응합니다. 네, 용수현 선수 정말 포핸드 탑스핑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고 지금 그 날카로운 볼을 구주찬 선수 또한 모션을 사용하면서 전신을 이용해서 잘 걸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볼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매섭네요. 예. 3-2의 스코어 용수현의 한 점 리드. 오, 구주찬 날렵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수현 선수 네, 백핸드 탑스핀 굉장히 좋았고요. 이 볼을 또 무의식적으로 잘 받아쳤습니다. 예. 이런 볼을 참 잘해요. 구주찬 선수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볼을 한번 넘겨주는 이 기술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용수현의 득점. 용수현 선수 몸이 가볍고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예. 푸드웍이 굉장히 좋은 선수네요. 맞습니다. 자, 현재 아직까지 첫 게임 어느 한 선수가 크게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4-3의 스코어입니다. 구주찬의 서비스.
구주찬 이번엔 견디지 못합니다. 용수현 득점. 그렇습니다. 구주찬 선수의 서브도 굉장히 많이 끊기고 낮은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용수현 선수 이거를 타지 않고 있고요. 뭐 쉽게 푸시를 하는 게 아니라 푸시에서도 조금 더 변화를 주는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서비스 포인트 용수현. 네. 긴 서비스도 정말 회전 주면서 적극적으로 잘 놓고 있습니다. 예. 역시 자기소개에서도 나온 것처럼 손목의 임팩트가 굉장히 좋네요. 예. 서비스 용수현. 백핸드 플릭 좀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볼은 그렇게 어려운 볼이 아니었는데 자기 실책이었네요. 예. 미스는 했지만 용수현 선수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구주찬 선수는 자기 서비스 때 조금 더 따라가 줘야 합니다. 3구째 슬쩍 밀어봤던 구주찬이었는데요. 안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주찬 선수 이런 짧은 볼 처리를 굉장히 잘하고 자기 범실이 없는 선수인데요. 워낙 지금 용수현 선수가 짧은 플레이나 또한 리시브 상황에서 리시브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타이밍을 조금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탑스핀 용수현도 맞받아 쳐봤지만 구주찬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주찬 선수 지금 조금 어려웠지만은 하나 잘 견뎌줬습니다. 예. 용수현 선수 서브 이후에 공격력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구주찬 선수 조금 더 리시브를 확실하게 해주고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점차 용수현이 앞서 있습니다. 떠오른 공 하지만 또 공격해와요. 예. 네. 너무나 뭐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조금 짧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짧고 자기 좋아하는 그런 코스가 아니었어요. 조금 짧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 차로 좁혀지는 승부. 서비스 용수현. 자, 침착하게 받아봤습니다. 이번엔 용수현의 탑스핀. 네. 지금 구주찬 선수 어려운 볼 하나 두 번씩 잘 넘겨주고 있거든요. 예. 용수현 선수는 몸이 정말 너무 가볍습니다. 날라다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날라다니고 마지막에 포핸드 탑스핑을 했을 경우에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꽂히고 있어요. 예. 오,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중국 무술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구주찬의 서브였고요. 서비스 포인트입니다. 한 점 따라붙는 구주찬. 네.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구주찬 선수에게 리시브 범실을 많이 해줬거든요. 예. 용수현 선수는 이걸 타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나갔습니다. 서비스. 득점 만드는 구주찬. 서비스 포인트로 구주찬이 동점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구찬 선수 지금 낮게 코스 잘 이용해줬고요. 용수현 선수도 뭔가 자꾸 시도하려는 그런 시도는 좋습니다. 예. 스코어 8대 8 동점. 백핸드 2회 구주찬이 맞받아칩니다. 네. 구주찬 선수 뭐 자신감 있는 포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용수현 선수도 하고 난 다음에 플릭이나 그런 준비 동작 빠르기 때문에 구주찬 선수는 그보다도 더 받아주고 난 다음에도 두세 번씩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미스하지 않는 용수현 선수입니다. 예. 자, 지금 이 한 포인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9대 8의 스코어. 구주찬 넘기지 못합니다. 9대9. 많이 깎였어요. 예. 4회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조금 궤도를 조금 올려줬어야 되는데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동점을 만드는 용수현 선수입니다. 오늘 개인 단식 첫 출전. 하지만 용수현 선수 숨겨져 있던 실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음껏 즐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9대9의 스코어입니다. 이제 구주찬의 서비스입니다.
네, 핸드 맞지 못하는 구지찬 용수의 득점. 볼 선택도 아주 좋고요. 코스 변화도 아주 좋습니다. 예. 게임 포인트 용수연. 자신의 첫 매치, 첫 게임 포인트를 따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구주찬. 넘기지 못하는 용수연이었습니다. 구주찬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구주찬 선수 어려운 볼 지금 잘 넘겨줬고요. 어려운 볼 또한 용수연 선수도 시도는 해봤는데 조금 어려운 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10대 10. 첫 게임부터 듀스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정말 자기들의 실력을 잘 뽐내고 있습니다. 예. 자, 구주찬 넘기지 못했어요. 용수연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수연 선수 잠프레이와 또한 롱으로 크게 했을 때 또한 움직임까지도 완벽하게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첫 시합인데 너무너무 자신감이 넘칩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예. 많은 준비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자, 게임 포인트 용수현입니다. 서브 구주찬. 아, 들어올려봤던 용수현이었는데 안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몸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조금 붙었어야 되는데 네, 구주찬 선수도 지금 코스 잘 뽑아줬고요. 11대 11 듀스. 두 선수 모두 짧은 네트 플레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 용수현. 노른 공 찍어 내리는 용수현. 네. 다시 게임 포인트. 그렇습니다. 레시브에 살짝 변화를 줘봤는데 용수현 선수 뭐 강한 포핸드 탑스핑으로 득점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잡히면 용수현 선수는 굉장히 볼이 강력합니다. 예. 또한 왼손잡이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조금 부담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코어는 12대 11 용수현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받지 못하는 용수현. 구주찬이 동점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구주찬 선수는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용수현 선수가 많이 주지 않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끔. 예.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거든요. 마지막 포인트에 구주찬 선수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첫 게임이 끝날 듯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 용수현. 나갔어요. 서비스 포인트 용수현. 서비스 정말 용수현 선수 묵직하게 잘 하회전 들어가지만은요 마지막에 구주찬 선수 너무나 큰 페인트 모션을 썼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 용수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용수현. 구주찬 선수는 서브 이후에 급하면 안 됩니다. 예. 구주찬의 서비스입니다. 아, 다시 한번 구주찬이 따라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가 또 한번 살려주네요. 예. 두 선수 팽팽합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어느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리시브에서 강권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누가 먼저 자신감 있게 깊게 주는가의 관점입니다. 예, 자, 서비스 포인트로 다시 한번 게임 포인트 용수연. 아, 용수연 선수 지금 듀스 상황에서 긴 서비스 자신감 있게 잘 넣었고요. 구주찬 선수는 너무 성급하게 들어갔어요. 예. 공격을 잡으려고 준비했다가 푸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반대로 푸시를 하려고 준비를 먼저 하고 있다 보니까 긴 볼이 왔을 때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 게임 포인트에서 따라 붙었던 구주찬 선수였고요. 서브 구주찬. 용수현 넘기지 못하면서 듀스입니다. 아, 용수현 선수 조금 안타깝네요. 이거 완전 찬스 볼이었는데. 예. 몸을 너무 빨리 돌렸습니다. 예. 아, 마지막까지 조금 더 안전하게 잡고 걸어줬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처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듀스 상황에서 게임 포인트를 만드는 용수현 선수 그리고 또 따라 붙는 구주찬 이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스코어 14대 14까지 왔습니다. 구주찬 선수 리시브 판단 잘해야 됩니다. 올랐고요. 하지만 이 공 속구 치면서 구주찬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볼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변화도 많지 않고 떴는데 용수현 선수 조금 급했습니다. 예. 아, 라켓 뒷면에 맞고 좀 튕겨져 나갔네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잡지 못했던 용수현 선수였고요. 이제 구주찬에게 그 찬스가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 볼이었습니다. 게임 포인트 구주찬. 나갑니다. 듀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구주찬 선수 완전 찬스 볼이었거든요. 예. 완전하게 몸이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왼발이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오른발로만 중심을 잡다 보니까 임팩트 순간에 볼이 날아가 버렸어요. 몸도 들리게 되고요. 부담감 때문일까요? 지금 두 선수가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이걸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15대 15. 한 포인트를 가져오는 용수현입니다. 서비스 때 지금 구주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포핸드 탑스핑으로 잡을 수 있는 볼이었거든요. 예. 근데 너무나 지금 모션을 써서 푸시로만 밀려고 마음에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을 반대로 바꾼 다음에 푸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용수현. 들어갔어요. 자, 결국 이 길었던 승부가 용수현 선수의 게임 포인트로 끝이 납니다. 정말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다크호스가 또 나타났습니다. 예.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지만은 플레이 자체에서 용수현 선수 정말 과감하고 대담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17대 15의 스코어였습니다. 초접전이 이어졌던 이번 다섯 번째 단식 매치의 첫 게임이었고요. 오늘 첫 출전한 개인 단식 첫 출전한 용수현 선수가 첫 게임을 따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도 예. 용수현 선수 중앙으로 73% 굉장히 많이 몰아줬고요. 예. 서비스 이후에 공격력도 중앙으로 많이 득점을 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용수현 선수의 매서움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기도 했지만 구주찬 선수의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신 역시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투혼하는 그런 모습들 두 선수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레임 면에서도 조금 용수현 선수가 자기 거를 지금 다 발휘를 한 것 같고요. 예. 구주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돌아서서 공격을 잡아야 되는데 용수현 선수가 주지 않으니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쉽게 지금 제일 문제가 리시브에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예. 더 확실하게 걸어줄 때는 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돌입합니다. 첫 게임은 용수현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서비스 구주찬. 이것도 받아요. 첫 포인트 네. 구주찬. 지금도 구주찬 선수 코스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용수현 선수 정말 날아갑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발 스텝이 빠른 후드워크 좋은 선수네요. 예. 다시 한번 구주찬 밀어봤던 용수현이었지만 네트를 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볼 어려운 볼 한번 잘 넘겨줬어요. 용수현 선수는 백핸드 탑스핑을 할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라켓에 묻혀서 자세를 잡으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슬쩍 넘어온 공 찬스 살리는 구주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공격은 했지만은 코스가 중앙으로 볼이 짧게 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공격 찬스는 아닌데요. 구주찬 선수 어려운 볼을 중앙으로 라켓 변화를 주면서 잘 건드려줬어요. 예, 서브 용수현 서비스 포인트입니다. 예. 용수현 선수 긴 서비스 스냅을 이용한 서브 굉장히 길고 좋습니다. 예. 서브 포인트도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두 번째 게임에 자신의 첫 포인트였던 용수현. 다시 서브는 구주찬입니다. 떴고요. 찍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왔어요. 정말 용수현 선수는 어느 곳에 쳐도 다
움직여서 지금 볼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이동하는 영시현 선수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머리띠까지 하고 아까 무술 영화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정말 날아다니는 그런 몸놀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구주천의 서비스입니다. 딱 게임 끝나가면서 3대 3 동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주천 선수 지금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잘하는 포핸드 탑스핑인데 스윙이 뻗어주지 못하고 지금 턱선 밑으로 지금 조금 휘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게임 빼고 자신 있게 조금 더 임팩트를 해주면 미스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동점 상황 이어지는 용수현의 서비스입니다. 백핸드 모서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스윙 정말 빠르고 순간순간 임팩트 좋습니다. 예. 몸이 너무 날렵해요, 용수현 선수. 맞습니다. 타임아웃이고요. 아, 제천시청 쪽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배치 쪽의 이야기를 듣는 건 감독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함인데 사실 박수 소리가 제일 잘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 소리와 모션인데요. 네. 지금 뭐 잘 들리지 않았지만은 자신감 있게 하라는 말씀밖에 안 들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사실 가장 필요한 이야기들은 선수들이 좀 심리적인 부분들을 보듬어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두 번째 게임 용수현 선수가 4대 3으로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서비스 용수현. 3구 공격 이후에 방어가 좋았던 구주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찬 선수 지금도 조금 리시브 면에서는 푸시로 길게 밀어주고 하나 잘 견뎌줬어요. 용수현 예. 선수도 포핸드 탑스핑 잘 잡아줬지만은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 깔끔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 4 동점. 날아올랐습니다. 용수현. 아, 구주찬 선수 항상 정말 매서운 공격력을 지금까지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볼이 조금 짧다 보니까 자꾸 공격에서 망설이게 되고 다시 넘겨주네요. 돌아서서 정말 용수철처럼 후핸드 탑스핑을 하는 모습이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이 실타래를 잘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주찬의 서브였고요. 네트마크 넘으면서 용수현의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지금도 용수현 선수는 네트는 맞았지만은 짧게 짧게 주는 네트 플레이 굉장히 잘하고요. 구주찬 선수한테 공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준비하는 용수현 현재 두 점을 앞서 나갑니다. 구주찬 선수 좀 더 자신감 있게 자기 플레이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스핀 벗어납니다. 네. 용수현의 포인트. 네, 지금도 좀 많이 머뭇거렸어요. 구주찬 선수 특유의 빠른 탑법의 후핸드 탑스핀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는 용수현 선수가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거세게 몰아쳐야 하는 구주찬입니다. 용수현 맞불을 놔봤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수현 선수는 3구 공격 이후에 그 다음 볼 할 때 몸이 굉장히 빠르지만은 준비 동작을 조금 더 하체를 낮춰줘서 공격력을 가지면은 안정감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구주찬 한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7대 5의 스코어 두 점 차. 자, 구주찬 선수는 자기 잘하는 서브 넣고 공격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구주찬의 서비스. 서비스 네. 포인트 구주찬.
것이죠. 기찬 선수는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묵직하고 회전이 있는 서브를 잘 구사하기 때문에 두 개를 사용을 하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산시청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끊어갑니다. 났을 때 강하게 치는 거 없어 떨어질 필요 없어 그지? 알려주면 얘 드라이브 코스가 이쪽을 잘 받고 이리 패스하는 거 같지? 내가 힘을 팍 실어가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 배그로 쓰려고 하지 말고 정확성 있게 코스만 받으셔서 그래가지고 지금 넘어오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내 줄 안 지나가려고 응? 어? 잘 보고 있고 수가 붙이 한 번에 쭉 다치게 되니까 넘어가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생각한 대로 자신 있게 해도 됐어.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용수현 선수는 계속 경기를 거듭할 때마다 벤치에 앉아서 또 테이블에 나가 있는 선수에게 저렇게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목소리를 냈을 텐데 이젠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힘을 지금 다 받아서 자기 가지고 있는 기량을 아주 잘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한 점의 리드 두 번째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용수현 선수고요. 구주찬이 바짝 추격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주찬 선수는 좀 더 자기의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야만 게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서비스 구주찬. 탑스핀 득점 구주찬. 네, 구주찬 선수는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꾸 망설였어요. 그리고 예. 지금 조금 더 공격적인 면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 7 동점. 서브 용수현. 백핸드 공격! 네. 적중! 아주 가볍게 백핸드 탑스핀 잘 걸어줬습니다. 예. 이게 보통 세이크 핸드가 백핸드 한 것보다도 중팬이 했을 때 회전 오는 방향이나 변화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지찬 선수가 조금 까다로운 구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로막히는 용수현입니다. 네. 용수현 선수는 너무 한 방에 끝나려고 하는 것보다도 연결해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굉장히 강한 탑스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핸드 탑스핑으로 조금 안정감 있게 공격을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8대 8 동점. 역시나 이번 두 번째 게임도 어느 한 선수가 치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주찬이 따라가 봤는데요. 이 집념이 만든 득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조금 전에 벤치에서도 용수현 선수한테 한번 넘겨주고 그 다음 거 준비해라 준비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떠올랐고요. 하지만 용수현 다시 한번 갑니다만 네트 맞고 나갑니다. 구주찬의 포인트. 네, 두 선수들 어려운 볼 지금 잘 하나씩 견뎌줬고요. 마지막에 용수현 선수 자기 찬스 볼이었는데 조금 급했습니다. 구주찬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다시 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자, 이 서브권 중요하겠습니다. 용수현입니다. 빨라요. 서비스 포인트. 네. 자, 일단 한 점 냈습니다. 용수현. 아, 구주찬 선수 조금 리시브 때 달려들지 말고 볼 판단한 후에 달려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서비스 넣을 때 빨리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좀 더 침착하게 리시브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용수현. 네. 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침착하게 용수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때문에 김볼도 준비해야 됩니다. 예. 용수현 탑스핀 동점을 만듭니다. 아, 좋아요. 용수현 선수 서브 이후에 완벽한 포핸드 탑스핀 뭐 깔끔합니다. 예. 깔끔하고 정말 몸이 뭐 날렵하다는 표현을 할까요? 날렵하고 날쌔고 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선수의 다섯 번째 단식 매치.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브 이제 구주찬이 준비합니다. 용수현 맞지 못합니다. 구주찬 한 점. 아,
반환합니다. 어려운 볼 넘겨주고 그다음 볼도 좀 어려웠는데 잘 참아줬습니다. 예. 다시 게임 포인트 9주차. 서브 용수연. 급해지면 안 되는 구주찬 선수 리시브입니다. 용수연 선수는 서브 이후에 한 번, 두 번 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예. 떠오른 공! 동점 만듭니다! 아, 지금 구주찬 선수의 리시브가 너무 높게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좀 리시브 때 조금 더 볼을 마지막까지 판단한 후에 푸쉬로 들어가도 괜찮은데 너무 푸쉬를 하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 그렇습니다. 더 기다려주면 좋을 텐데 아, 좀 안타깝네요. 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서비스 구주찬. 아, 서비스 득점.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예. 네, 용수연 선수가 조금 더 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급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주찬 선수 서브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서비스 면에서 많이 끊겼고요. 예. 용수연 넘기지 못하면서 네. 이번 두 번째 게임을 따내는 구주찬입니다. 아, 용수연 선수 조금만 침착하게 볼을 잡아서 했으면은 들어갈 볼이었는데 너무 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다섯 번째 단식 매치의 세 번째 게임까지 이어지게 되는 두 선수의 승부입니다. 아, 13대 아, 너무 11. 예. 팽팽한데요. 숨을 쉴 수가 없네요. 아, 이런 어마어마한 경기가 다섯 번째 단식 매치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게임 13대 11의 스코어였습니다. 구주찬 선수가 용수연 선수를 잡아내면서 첫 게임을 내줬던 그 패배를 곧바로 만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청은 이렇게 잘하는 보배를 왜 지금까지 꽁꽁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 얼마나 또 뛰고 싶었을까요, 용수연 선수. 이 오늘 뭐 물론 이 두 번째 게임은 지긴 했습니다만 그 자신의 이제껏 준비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조금 공격하고 난 다음에 조금 준비가 좀 부족해서 거기에서 실점은 있었지만은 조금 더 공격해주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준비를 해주면은 충분히 모든 디펜스가 다리가 빠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 오늘 이 두 선수의 매치 첫 게임과 두 번째 게임 모두 리시브에서 실점이 많이 발생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구주찬 선수 조금 더 리시브 면에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두 선수의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승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러날 길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첫 포인트 용수연. 아, 좋아요. 용수연 선수 지금 마지막 판에 이렇게 잡아서 볼을 휘어잡는 이런 임팩트 순간 좋습니다. 좀 예. 급하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1대 0 선취점이었습니다. 다시 용수연의 서비스. 구주찬 받지 못합니다. 좋아요. 용수연의 포인트입니다. 아, 구주찬 선수 정말 오래간만에 리시브 후핸드 탑스핑으로 걸어봤는데 이걸 쓸 맞받아서 길게 또 꽂아줍니다. 예. 스코어 2대 0. 용수연 선수는 어떠한 볼이 와도 쫓아가서 볼 치는 그런 타이밍이 굉장히 빠른 선수예요. 예, 짧게 갔다가 하지만 당대 범실로 득점하는 용수연. 네, 푸시 짧은 능력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 밀어봤던 구주찬이었는데 좀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플레이가 리시브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스냅 사용이나 임팩트 순간순간을 지금 라켓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자 이 승부처에서 석점을 먼저 앞서나가는 용수연입니다. 구주찬의 서비스. 구주찬 선수는 정말 묵직하고 많이 깎이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공격력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 포인트입니다. 용수연 선수도 볼을 많이 깎이기 때문에 끝까지 볼을 판단을 한 후에 리시브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스코어 3대 1. 오른공 용수연 놓치지 않고요. 한 점 마무리합니다.
뭐 자기 서비스 이후에 포인트 탑스핑을 잡으면은 놓칠 않는 용수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날카로워요. 한 번씩 들어가면. 맞습니다. 서비스 용수현 살짝 넘어온 거 밀어봤고요. 이번에 구주찬. 그렇습니다. 아, 구주찬 선수는 지금 마음 놓고 공격할 볼이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용수현 선수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구주찬 선수 몸 쪽으로 볼이 많이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몸에 붙기 때문에 포핸드 탑스핑 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스코어 4대2입니다. 렛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점 한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우, 리심 좋아요. 꺾어봤고요. 하지만 끝까지 버텼던 구주찬이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구주찬 선수 마지막까지 몸을 날리면서 잘 연결해줬고요. 반면에 용수현 선수 라켓면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준비한 후에 자세를 좀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점 차. 넘기지 못하는 구주찬, 용수현의 포인트입니다. 용수현 선수 카트 이후에 플립까지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용수현 선수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집중한 나머지 아 뭐, 본인이 먼저 이 반환점을 돌았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코트 체지까지 지금 잊어버릴 정도로 맞습니다.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경기에 몰입을 했다는 이야기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 두 선수 정말 멋진 승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주찬 받아냅니다. 한 번 더 버티지 못합니다. 네. 용수현의 포인트. 뭐 용수현 선수는 걸고 난 다음에 이런 볼은 뭐 가짜 없이 모든 걸 자기 득점원으로 지금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꽂혀요. 포핸드 탑스핑이. 그렇습니다. 스코어 6대3입니다. 아 지금... 백핸드 아, 공격 용수현입니다. 중요한 순간 이 날카로운 한 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강하진 않았지만은 가볍게 백핸드 탑스핑 잘 걸어줬고요. 지금 구주찬 선수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조금 힘 빼고 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주찬 선수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점 한 점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주춤했어요.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오히려 포인트는 구주찬이 가져옵니다. 네, 뭐 정말 구주찬 선수가 공격할 찬스를 만들어주지 않는 용수현 선수의 푸쉬입니다. 예. 서비스 구주찬. 떠오른 건 마무리 구주찬. 네. 이번엔 조금 떴습니다. 몸을 날리면서 잘 처리해줬어요. 예. 9점 차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주찬 선수는 정말 지금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리시브에서 잘 생각하고 작전을 잘 짜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 리시브 중요합니다. 아, 용수현의 백핸드 나갔습니다. 구주찬의 득점. 이번에도 구주찬 선수 그렇게 좋은 리시브는 아니었는데 용수현 선수 조금 하체 중심이나 팔에서 완벽하지 못했어요. 예. 조금 흔들렸네요. 스윙이. 용수현 선수는 급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볼을 잘 잡아서 마지막까지 공격으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넷. 넷입니다. 용수현 선수가 점수를 벌려놨지만 구주찬 선수 한 점 차 추격. 넷. 잡힌 네. 마무리 용수현. 아 오늘 구주찬 선수 리시브에서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뭐 그 반면에 용수현 선수는 서비스 이후에 공격력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잡히면은 송곳처럼 지금 꽂히고 있어요. 8대 6 다시 두 점 차 멀어진 용수현. 서비스는 구주찬입니다. 네트만 올라가면서 구주찬의 네. 포인트. 아, 구주찬 선수 짧은 볼 잘 견뎌줘서 넣어줬고요.
용수현 선수는 한 번 더 조금 더 약하게 넘겨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볼을 플레이를 했어도 됐는데 너무 좀 성급했습니다. 맞습니다. 서비스를 준비하는 구주찬입니다. 한 점 차. 떴어요. 구주찬의 마무리입니다. 8대 8 동점. 마지막까지 조금 더 용수현 선수는 볼을 묵직하게 보내줘야 되고요. 지금 구주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짧았지만은 몸을 날리면서 포핸드 탑스핀 중앙으로 잘 공격해줬습니다. 예. 용수현 선수는 서브 이후에 공격력, 구주찬 선수는 리시브 중요해요. 지금도. 오, 들어옵니다. 용수현입니다. 코스도 좋고요. 모션 써서 퍼사이드로 공격 잘해줬습니다. 예. 아우, 몸 정말 날렵합니다. 용수현 선수 스윙도 오늘 정말 쭉쭉 잘 뻗어주고요. 맞습니다. 망설임이 없는 용수현 선수입니다. 아, 침착하게 2구 공격을 성공해낸 용수현 선수였습니다. 용수현 한 점을 더 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볼 하고 난 다음에 무리 없이 천천히 잘 해줬고요. 그 볼이 조금 변화가 있다 보니까 구주찬 선수가 쳤을 때 뭐 라켓에 정면에 맞지 않고 끝에 맞고 튕겨져 나갔네요. 예, 매치 포인트 용수현입니다. 자신의 첫 단식 경기 승리 그리고 팀의 승리까지 이제 한 점. 그렇습니다. 아, 사전 전승 팀을 지금 걸렸어요. 구주찬. 구주찬이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구주찬 선수는 뭐 쫓아가야 됩니다. 예. 하지만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은 용수현 그리고 동점을 만들어야 하는 구주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충분합니다. 두 선수, 구찬 선수는 따라가야 되고요. 용수현 선수는 마지막 마무리 한 점 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구주찬의 서비스. 또 오른 볼 구주찬 동점. 다시 뉴스. 그렇습니다. 지금 구찬 선수 코스 상대 헛사이드로 잘 뽑아줬어요. 아주 깊숙하게. 자, 지금 제천 시청 선수들은 손 모아 기도를 했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양쪽 벤치에서 굉장히 애가 탈 겁니다. 결국 또 한 번 이번 세 번째 게임도 듀스로 옵니다. 용수현 선수는 급해지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자기의 공격력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예. 두 팀 모두 타임아웃은 진작에 써버린 상태고요. 선수 본인이 이 상황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제일 잘했고 공격을 땄던 것들을 서비스 이후에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서비스 용수현. 레시입니다. 레시브 조금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현! 한 발 앞서나갑니다. 과감합니다. 용수현 선수. 좋아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구주찬 선수 조금만 들었으면 들어갈 볼이었어요. 예. 용수현 선수 정말 과감하게 공격력 잘해줬습니다. 자, 과연 누가 이 선수의 이 경기가 첫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과감하고요. 자, 대단합니다. 서브입니다. 백핸드 플릭 하지만 걸렸어요. 용수현. 구주찬의 득점입니다. 급해요. 급해. 살짝 밀어준 다음에 시작을 해도 되는데 너무 빨리 결정을 해버리려는 용수현 선수인데요. 조금 더 한 번 더 견뎌주고 잘하는 호엠드 탑스핑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게임도 키워드는 리시브입니다. 걸립니다. 구주찬 득점. 아, 서로서로 정말 공격 찬스를 잡으려고 짧게 푸시를 하다 보니까 용수현 선수가 조금 공격 자세에서 푸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스가 났습니다. 예. 아, 좀 아쉬운 볼입니다. 용수현은 이제 제천시청의 승리 직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주찬 선수는 서비스 이후에 조금 더 자신 있는 공격력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주찬 서브 경기 끝납니다. 구주찬이 오늘 경기를 끝냈습니다. 와, 마무리 정말 구주찬 잘하는 스윙을 모션을 흐트러 가면서 걸어주는 탑스핀 아주 마지막 깔끔하게 잘해냈습니다. 대접전이었습니다. 용수현 선수 너무 잘했는데요. 마지막에 자기의
실책 두 점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멋진 경기 또 저희들에게 좋은 기량을 보여줘서 굉장히 뭐랄까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경기인데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예, 아 정말 멋진 선수의 등장을 저희가 눈으로 지켜봤고요. 네. 하지만 구주찬 선수가 이번 다섯 번째 단식 매치에서 용수현 선수를 꺾으면서 팀에게 승리를 안겨다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두근두근 거리면서 본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용수현 선수 조금 처음에 나와서 승리로 이끌어주면서 또 안산시청에 승리를 안겨줬으면은 정말 더 좋았을 텐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예. 네. 자, 제천시청 5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역시나 강팀은 5번 단식까지도 강한 선수가 포진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오늘 경기였고요. 네. 반면에 안산시청 현재 뭐 순위는 6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오늘 경기 정말 1위 제천시청과 대등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저희가 말한 것처럼 3위에서 7위까지는 언제든지 순번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내셔널팀 단체 경기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경기 너무나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고요. 다섯 번째 단식 매치까지 가는 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3대2의 매치 스코어 제천시청이 승리를 했는데 자, 제천시청의 오늘 경기 승리 수훈 갑이었죠. 바로 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구주찬 선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축하합니다. 자,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 5번 단식으로 나서서 승리한다는 거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 부담감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하셨습니까? 처음엔 긴장 안 됐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고 최대한 티 안 내려오면서 하자. 네, 그렇게 했는데 과감하게 하려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만 딱 들어가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끈질긴 승부를 펼쳤던 용수현 선수였어요. 용수현 선수와의 맞대결이 이전에도 혹시 있었을까요? 아니요, 완전 처음이고, 네, 그리고 진패는 좀 생소해서, 그래서 좀 부담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중팬이고 또한 왼손잡이기 때문에 볼이 구주찬 선수 몸으로 많이 이렇게 달라드는 그런 게 보였거든요. 네. 어땠나요? 그런 면에서는? 공이 많이 안 받아본 공이고 공이 옆으로 휘어니까 네. 좀 받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짧은 플레이를 지금 용수현 선수가 잘해서 오늘 구주찬 선수가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까지는 정말 용수를 철처럼 휘어지는 그런 허리의 모습에 탑스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네. 어땠나요? 제가 자신 있던 게 많이 안 나와서 좀 네. 이렇게 어렵게 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어려운 걸 이겨냈으니까 네. 다음번에 하면 좀 제가 자신 있는 거 계속 하면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 오늘 많은 분들이 응원하셨을 텐데 특히나 또 구주찬 선수가 화면을 통해서 가족분들과 친구분들, 뭐 지인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제 경기를 유튜브 중계로도 못 보세요. 긴장된다고. 예. 네, 다음에는 이제 꼭 여기 스튜디오 T 와서 네, 부모님이랑 누나랑 네, 가족들이랑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날이 꼭 올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좀 휴식도 하시고 다음에도 네. 또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예. 그때 진아가 감독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네. 감독님도 사랑하고 하트 한번 보여주세요. 감독님 사랑합니다. 하트 한번 해주세요. 하트 한번 해주시죠. 하트 한번 보내주세요. 호수님도 사랑하고 네, 저희 형들 다 고맙고 네, 진아도 정말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럼 형들한테도 하트 한번 쏘아주세요. 하트도 너무 예쁘게 쏘고 있어요. 네. 오늘 경기 수고 많으셨고요. 인터뷰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축하합니다. 분명 오늘 경기 제천시청 어려웠지만 안산시청을 상대로 결국에는 이겨냈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제천 시청입니다. 예. 정말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굉장히 잘 해줬고요. 흔들림 없이 정말 화이팅으로 보통 많이 떨어져 있거나 니들을 당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불안했을 텐데 정말 화이팅과 패기로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첫 경기는 3-2의 매치 스코어로 제천시청이 안산시청 상대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로 뒤이어서는 이제 수원시청과 금천구청의 여자부 경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또 중계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순아 해설위원과 함께했고 저는 캐스터 김종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